현대캐피탈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1번 자리에 레프트 문성민으로 시작을 해서 신영석, 파다르, 정광인, 최민호, 이승원, 여우현 선수입니다. 역시 파다르 선수 먼저 나옵니다. 자, 1번 자리 역시 레프트 정석으로 시작을 해서 김규민, 가스파리니, 곽승석, 진성태, 한손수, 백광현. 자, 가스파리니와 파다르가 같은 자리에서 시작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관중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까지 전체를 매끄럽게 지휘할 수 있는 심판이 필요하겠죠. 자, 챔피언 결정 3차전 정석이 서브로 시작했습니다. 자, 스타트는 파다르가 첫 포인트를 만들어내는군요. 일단 스타트가 경쾌한 현대캐피탈. 네, 파다르가 좋아요. 예. 자, 파다르도 역시 허리 부상 때문에 좋지 않았는데 일단 시작이 상당히 좋군요. 그렇습니다. 뭐 체중도 많이 나갑니다만. 예. 그래서 지금 허리가 약간의 무리가 왔을 것이고요. 무리하지 않게 결대로 볼을 때려줘야 되는 파다르입니다. 무리하면 다시 도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더욱더 이승원 세터의 토스가 더욱더 중요해지는군요. 그렇죠. 백광희 리베로입니다. 박스로 시작을 합니다. 자, 뒤쪽에 승리됐어요. 문상민. 자, 파다르가 뛰어넣고요. 전광인. 전광인 파이터의 스팸 블로커. 살렸어요. 3단 넘깁니다. 자, 신영석이 마치고요. 이승원은 시범 전광인 가볍게 때립니다. 아, 전광인 선수 참 현대캐피탈에 와서 네 번째 우승을 위해서 전광인 선수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챔프전에 처음 올라왔던 지금 전광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첫 경험. 예. 또 우승을 해야 되겠다는 집념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부상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무릎 풀뭐 꽁꽁 싸맸습니다. 네. 무릎 피 안 좋은 전광인 신영석이 써봅니다. 이 정도군요. 예. 다 지금 아프거든요. 그럼요. 뛰어넣고요. 나스파린의 직선. 자, 또 하나의 디그입니다. 신영석. 파다르의 빈자리 지금 넣기. 파다르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자, 이게 무리하지 않는 거죠. 예. 전 같으면 무리해서 저 볼을 결정을 내려고 힘을 썼을 거예요. 예. 자, 그러나 무리하지 않고 결대로 가고 있는 파다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연속해서 승점제를 만들고 있는 천안 현대캐피탈. 자, 다시 한번 신영석의 서브입니다. 아, 서브에 오르시를 받아냈습니다. 박승석. 자, 가스파리 오른쪽에서 가스파리니 밀어 때립니다. 드디어 첫 포인트를 만들고 있는 가스파리니. 팀의 첫 포인트. 자, 볼은 많이 때릴 수 있는 가스파리입니다만 결국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예. 공격 효율이 떨어지면 곤란하죠. 자, 그렇다면 점프력이 역시 안 된다면 어떤 공격력이 필요할까요? 아, 결국 예. 지금은 어떤 기술적인 측면보다도 어떤 멘탈의 문제죠. 아. 정신적인 부분들을 해결해야 돼요. 하나의 연타입니다. 수비 하나 됐어요. 자, 백토스로 합니다. 오른쪽. 가스파리. 아, 범실이에요. 이런 범실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볼에 끝까지 집중을 하는 예. 본인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엘리트 스포츠의 숙명 같은 게 한계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신기록도 있고. 그럼요. 몸이 좋지 않을 때 그것을 반드시 본인이 정신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엘리트 바로 숙명이에요. 예. 하나를 써봅니다. 써봅니다. 미션도 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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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지 못합니다. 추가 집중이 떨어지고 있는 인천 대농전 보스. 오, 네, 1로 벌어집니다. 자, 박기현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이제는 시작이니까요. 네. 바다를 공격 때 가점 높이는 거 우리 불빛 들리지 말고 소모양 정확하게 소모양 지키고 있어. 오케이. 잡아야 잡아야. 지금 저쪽에 강섭은 나오니까 서브레시브 준비 좀더 빨리 해주고 이단 나올 카바시야 지금 반발 좀 들어가고 올리라라 강성도 한번 자 하나하나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기본을 외치고 있는 박기현 감독. 전반적으로 1, 2차전을 승리하고 난 현대 이곳 홈에 와서 분위기 자체는 완전히 지금 현대 쪽으로 지금 넘어와 있단 말이죠. 예. 자, 그걸 어떻게 깨부실 건가. 문제는 결국 오른쪽에 가스파리 순간적으로 한 선수 세터의 손가락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파다르 서브입니다. 자, 공을 막아냈습니다. 박승석 뛰어넣고 다시 한번 가스파리니 이번에 예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가스파리니 선수입니다. 초반전에 가스파리니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 5대2. 자, 이제 가스파리니의 서브 타임. 가스파리니 선수가 챔프전에 와서 32득점, 서브 2득점에 브록 2득점. 정규 시즌에는 6차전까지 서브 11득점이 상대전에 있었습니다. 가스파리니 서브 들어왔습니다. 역시 문성민 쪽을 겨냥했고요. 여우현 세터 막
브로킹입니다. 브로킹 포인트. 자, 진성태죠. 자, 진성태가 먼저 브로킹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규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진성태. 예. 막바지에 와서 진상은 선수가 위치를 자리를 바꿨습니다만 예. 역시 진성태 선수가 훨씬 더 안정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진성태가 정규 시즌은 11개의 브로킹, 챔피언에서는 지금 두 번째 브로킹입니다. 네. 강한 싸움입니다. 자두광이 미리 늘렸고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두광이 자두광이 밀었다립니다만 이번에는 나갔어요. 예, 맞지 않았어요. 맞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 점 차입니다. 5대 1이 이제 한 점 차가 됐어요. 5대 4. 자, 가스바닝의 서브인데 이전전 득점. 자, 이러다 보니까 최태훈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토스 잘했고 광희도 잘 밀어드렸어. 첫 번에 좀 아쉬워서 그런 거지. 서민아 너 쪽으로 가니까 지금처럼 그냥 띄워놓기만 하면 돼. 네, 알았어. 자,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가스바닝 선수의 서브 타임을 뺏고 있는 최태훈 감독의 작전 시간이었습니다. 네, 양팀 감독 다 초반 승부에 집착을 하고 있잖아요. 예.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박현 감독이 먼저 작전 시간을 불렀고 바로 따라잡으니까 지금 최태웅 감독 예. 이 주도권 싸움에 처음에 뒤지기 시작하면 예. 그럼 현대도 대량 좀 볼 수도 오늘 경기가 순탄치 않습니다. 그렇겠죠. 자, 초반에 집중력, 정신력으로 극복해라. 일단 역시 대로전 모습이 주었습니다만 가스파리니의 서브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참 대단하고 정규 시즌의 서브는 3위의 선수 가스파리니. 다시 한번 가스파리니의 서브. 이번에는 일단 작전 타임 성공이네요. 최태웅 감독 6대 4. 서브는 전광희 선수가 준비합니다. 쪽에 열시부 미석공을 합니다. 자, 진성태가 포인트를 만들어 주네요. 2득점제. 예. 그러니까 초반에 저 중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요. 2차전에 한 선수 세타가 당황스러웠던 것은 진상은 선수와 최민호의 대결에서 완전히 당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강타만이 다가 아니고 상대 센터 브라카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최민호 선수가 챔피언에서 미들브로커스로 21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자, 일단 살려냈습니다. 뛰어넣고요. 문성민이 왔다. 살려냈습니다. 자, 6대5 한 점차. 여유부터 스타트. 이승원 세터. 문성민 코트를 때립니다. 7대5. 자, 이기 때마다 역시 캡틴 문. 예. 제대로 역할을 하잖아요. 많은 득점보다는. 자, 볼 하나하나 때리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는 거. 이게 바로 한 한계를 넘어가는 집중력, 정신력들이죠. 그 정신력의 중심에는 역시 문성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캡틴의 리더십. 7대5 최민호가 준비합니다. 정석의 리시브. 자, 정석이 전이 모았어요. 하지만 포인트를 만들어냈어요. 정석. 자, 정석의 이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아, 정석은 챔피언에 와도 한결같습니다. 그렇죠. 꾸준한 능력들. 예. 그러니까 득점력은 뭐 정규리그의 그 팔꿈치 부상 이후로 계속 괜찮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챔프전에서도 아주 좋은 활약들을 보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곽승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1차전에 20득점, 2차전에 26득점의 정상. 정상. 문성민도 무릎이 안 좋습니다만 사력을 다하면서 팀의 부팀이 되고 있습니다. 8대6 천안현대캐피탈이 두 점을 앞서갑니다. 천안입니다. 자, 오늘 마침표를 찍겠다는 천안현대캐피탈 1세트 현재 8대6으로 앞서 있습니다. 자, 인천은 대롱전 버스가 현재 2점 지연의 상황인데요. 아, 두 팀 다 지금 외국인 라이트 공격수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파다르 선수가 지금 정규 시즌에 51%였습니다만 챔프전에 46%. 가스파니 선수는 더욱더 저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오른쪽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그동안에 우리 V리그의 특징들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트라이아웃 지금 벌써 3년차를 접어들면서 외국인 선수보다는 오히려 국내 선수들의 탄탄한 활약들이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두 팀 다 초등 선수들이 정말 좋은 팀이에요. 그렇죠. 가스파니의 선수 공격 직선적 깨끗합니다. 자, 이 정도만 떨어지면 좋을 텐데요. 그럼요.
한 선수가 지금 서두르지 않고 가스파리니를 보고 있어요. 아, 지금 코스는 기가 막혔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스파리니가 좀 어려울 때 예. 아무리 백전 노장이긴 합니다만 본인도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힘들죠. 네. 그러면 그럼 옆에 있는 선수들 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원 세터. 1, 2차전을 통해서 이 중앙 싸움에서는 현대캐피탈이 좀 앞서죠?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김기빈 선수가 예. 이승원 센터와 가위바위보가 원활하지 못해요. 그렇군요. 예, 경기리그 때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챔프전에 와서 이승원과 김규빈 예. 이 가위바위보가 오히려 이승원 쪽입니다. 그렇군요. 김규빈과 진성태가 드리블러커 내놓은 윤성민의 서브입니다. 백광일 레벨이 좀 길어요. 지금의 터스 정석입니다만 여우연의 디그 정면의 스파크 닷샷 쓱쩍 쳐다벌리는 전광일의 득점. 자, 지금 뭐 1세트 초반전 디그 다음에 현대캐피탈의 공격력이 상당히 좋네요. 네, 결정력이 높죠. 그런데 그만큼 집중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이러면서 10대 7을 만든 전광의 득점이었고요. 다시 한번 문성빈의 서브. 문성빈이 현재 2득점. 챔프전에 와서 문성빈은 49번을 정확히 서브 5득점, 아 서브 2득점이 있습니다. 아, 김규민 선수의 득점. 아, 서브 5득점이었고요. 경쟁을 하겠습니다. 자, 김규민 자, 이 예. 득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모처럼 김규민과 한 선수가 호흡이 좋았단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승원과의 김규민의 가위바위보는 어떻게 될까요? 예. 사실은 여기 속공보다는 지금 서브 리시브에 따라 달라질 거거든요. 자, 리시브는 됐고요. 안됩니다. 바로 됐어요. 일단 살려냈습니다. 곽승석. 자, 라이트 가겠죠. 자, 그렇고요. 가스파리니. 가스파리니 직선쪽 떨어집니다. 한 점차 중요한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자, 지금 곽승석이에요. 예. 곽승석이 파다르를 원바운드 시켜서 바로 그걸 곽승석이 벤치가 잡아내잖아요. 예. 자, 이게 필요한 거죠. 전혀 예기치 않은 곽승석의 활약이 팀의 큰 역할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곽승석의 존재감. 자, 그러면서 가스파리니의 마침표까지 이제 정석의 서브 한 점 차입니다. 조용히 시분이 짧았고요. 자, 길게 줍니다. 박혔습니다. 두 번째 브로킹. 자. 김규민 챔피전에서 다섯 번째 브로킹. 자, 김규민이 감 잡았어요. 정확하게 들어가는 김규민. 10대 10. 다시 한번 정석이 써봅니다. 여윈이 하다 냈고요. 10대 토스 백에로 갑니다. 신양석. 11대 10. 서울대 캡터 이승원 센터. 위기 때마다 챔프전에서의 탈출법은 센터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센터가 있기에 예. 이승원 센터가 좀 더 한결 편안하게 지금 표정이 밝잖아요. 그렇습니다. 위기에서도 헤쳐나가는 그 힘이 자꾸 생기는 거죠. 예, 다시 태어난 이승원 센터입니다. 신영석의 서브. 자, 리시브 냈고요. 석공으로 맞대응. 김규민. 한 선수와 김규민. 자, 오늘은 최민호가 속공을 계속해서 견제를 합니다만 한 선수하고 이게 원활하지 않네요. 예. 자, 지금 계속해서 놓치고 있어요. 특히 김규민을 놓치고 있다는 거. 자, 그 길이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최민호 선수. 그렇군요. 최민호 선수가 챔프전에서 브로킹 무려 7개를 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됐고요. 속공으로 갑니다. 자, 바운드 됐습니다. 역전 기회 어느 쪽으로 가스파리 밀어넣기. 아, 성공. 성공이 됐어요. 가스파리니 역전. 2억년 가스파리니 경험을 통해서 역전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중요한 득점이에요. 자, 이승원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원준 세터를 투입하고 있는 최태훈 감독. 자, 이건 뭐 흔들린다는 것보다는 지금 추민호와 원활하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예. 다시 지금 이원중을 넣은 거거든요. 이원중의 볼은 볼이 흐르지 않고 일단 높이를 받쳐갈 수가 있어요. 예. 자, 여기에서 잘 넘어가면 다시 이승원이 들어가겠죠. 김규민의 서버, 노인 리시브. 이거예요. 예. 네. 플레이오프 때에도
최민호와의 호흡은 정말 잘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괜찮았어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최민호가 그 호흡이 맞지 않아서 주춤거리게 되면 예. 브라킹의 능력도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최문의 볼을 떨어졌다고 할까요? 예.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살려야 할 때 양날개가 살기 때문에. 아, 그럼요. 예. 하단의 서브, 강한 서브였습니다. 백광현. 하단에 했어요. 오른쪽 갑니다. 전광현. 역전. 역전의 작전. 자, 휘심의 1타만 같지 않아요? 자, 타점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가스파리니는 물론 뭐 본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강타보다는 상대 브로킹을 이용하는 공격들을 지금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예, 밀어 때리거나 쳐내기를 시도하거나 예. 바다리 강서 서브 득점까지 브로킹 다음에 바다리 서브 득점. 분위기를 업시키고 있는 파다르. 네. 플레이오프 장충체육관 경기 연습을 하고 나서 서브 연습을 잘하고 나서 허리가 허리 부상으로 못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후로 서브에 대한 위력이 한층 떨어졌는데 오늘 완전히 회복했어요. 그렇네요. 박기영 감독의 두 번째 작전 시간 요청. 쪽으로 오는 상황이니까 발 모양을 그렇죠. 서브 레시할 때 발 모양 정확하게 하고 이제 바다로 볼 것들은 조금 들어가고 빨리 오늘 결국 뭐 파다로 선수의 서브 파다로가 서브가 저렇게 살아나면 대랑 연구소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자, 산 넘어 산입니다. 예. 자, 일단 파다로 서브 때 잘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파다로 선수가 좀 흔들려야 되거든요. 예. 서브가 안 들어가거나 아무튼 에러가 나오면 대랑 연구소는 반드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데 예. 그렇게 들어오면 오늘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요. 다시 한번 바다리에 써봅니다. 들어왔어. 일단 다운시켰습니다. 자, 넘겼습니다. 카드게임 타네. 그래서 빼놓자. 문성민. 15대 12 석점 차. 문성민은 3득점째. 참 대단한 문성민이네요. 그렇네요. 예. 이원중. 막내 세터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현대는 오늘 결정부는 전광희보다는 문성민 카다르란 말이에요. 예. 다시 한번 카다르의 서브. 자, 정확히 밀어줬습니다. 곽승석입니다. 브로크아웃. 자, 곽승석이 이때 많이 뛰어야 됩니다. 첫 포인트 곽승석. 이 공격은 의미가 있죠. 예. 수비도 좋았고요. 박승석. 예. 파다리의 서브를 몇 차례 걸쳐서 잘 받았거든요. 이제는 가스파리니의 서브를 받은 차례. 네. 차라리드 캐피탈. 여우현, 문성민, 전광인. 길어요. 가스파리니의 서브는 길었어요. 16대 13으로 천안랜드 캐피탈이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천안입니다. 자, 1세트 역전의 재역전. 결국에는 지금 천안현대 캐피탈이 석점을 앞서갑니다. 자, 승리를 위해서는 역시 세터의 토스가 좌우할 텐데요. 이승원이나 한선수 세터나 한양대를 졸업하고 V리그에 왔습니다. 세트 성공률 51%와 50% 거의 차이가 없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성공률과 거의 유사하단 말이죠. 같이 가는 그렇죠. 세트 성공률이니까요. 지난해 챔프전에서 맞대결에서는 한선 세타가 이겼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승원 세타가 사실 그때 노재욱 선수 대신 부상으로 인해서 갑자기 들어갔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 휘청을 했던 이승원 세타. 자, 오늘 두 번째 시즌이 되는 거죠. 챔프전에서. 자, 지금 이승원이 빠져있고 이원중 세타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첫광인에서 들어왔습니다. 자, 리시브 힘들어요, 곽승석. 자, 오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곽승석. 곽승석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자, 뛰어넣기 위해 가스파리니, 가스파리니, 배고탱입니다. 까맣기, 첼로! 아, 가스파가 탄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정말 많이 떨어져 있네요. 네. 예.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임동혁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박기훈 감독. 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지난 시즌에. 좋은 활약을 했던 가스파리니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치매에 걸리면서 바뀌었어요. 가스파리니 선수는 지난해 우승할 때 51% 정확하고
이번 서브 11득점을 기록했습니다만 올해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서브는 범실 한 점을 만회했습니다. 인천 대한항공 17-14 승점 차. 자, 대한항공 보스 박기현 감독은 임동혁 선수 어깨에 금년 시즌 명운을 걸었네요. 그렇네요. 네. 예, 가스퍼 대신에 임동혁 선수 2차전에서 20득점 62% 정확도 여윈이 받아냅니다. 자, 문성민 쪽으로 문성민 손끝을 봤습니다만 맞지 않았죠. 자, 보기는 그냥 나갔어요. 잘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쩔 수 없죠. 예. 17-15 2점차. 자, 상대 브로킹이 벽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 브로킹 손끝을 보는 저 탑법이 더 훌륭했죠. 예. 어쩔 수 짧다 보니까 손끝을 봤습니다만 맞지 못했고요. 박준석의 싸움으로 이제 전인 쪽에 정석이 내려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서브였습니다. 열심히 길어요. 밀어넣기 싸움. 더 이상 가리지 못합니다. 이원중이 이겨냅니다. 와, 신인 이원중. 이걸 포인트로 만들어주네요. 리시브 불안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캡탈의 득점. 아, 참 같은 득점이었어요. 예. 이원중. 자, 최민호 서브 타이밍 때 20분 투입합니다. 예. 이슈 정규 시즌에 상대전에 4개의 서브 득점이 있었습니다. 자, 리시브 짧았어요. 정성의 스파크 대각선. 하지만 정성은 좋습니다. 와, 이 공격은 아주 과감했어요. 예. 아, 특히 신영석을 놓고 대각의 완전한 대각을 가지고 승부를 걸었단 말이죠. 예. 아, 신영석 왼손을 잘 피했습니다. 예. 자, 두 점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박경우 감독 김학민을 투입합니다. 이슈가 빠졌고요. 자, 챔프대로 왔으면 김학민도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럼요. 네. 자, 서브도 좋은 선수 김학민. 길어요. 다섯 개째 범실 대한항공 다시 바뀝니다. 진성태. 자, 점수는 3점차 조표에다는 인천대한항공. 하지만 현대캐피탈은 이 간격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원중 세트. 백광현 리베로. 메가트로 합니다. 자, 몸을 이겨냈어요. 뛰어넣기 오픈. 먼 거리에서 밀어넣기 빈자리 읽어냈습니다. 자, 한 선수 반대편에 정석이 있습니다. 차례기. 역시 정석은 좋습니다. 네. 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뭐 가스파가 빠졌기 때문에 정석이 주 득점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노엽 선수가 예. 그 어려운 페인트를 지금 잡아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격도 공격입니다만 저렇게 코트 전체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와,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예, 앞으로 기대가 되는군요. 네. 한국 배구, 대한민국 배구가 밝습니다. 한 선수의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 짧았고요. 역시 왼쪽. 아닙니다. 럭아웃. 좋습니다만 진짜 파다르 선수가 오늘 상태가 좋네요. 좋아요. 예. 현대 선수들은 사실 어제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자, 볼을 만지지 않고 웨이트 정도 하고 오늘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파다르 예. 상당히 좋아요. 자, 결국에 그렇다면 파다르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천 대한항공. 자, 문성민의 서브. 레벨로 리시브 안전뛰어 임동희 첫 번째 스파이크 까르마키 파다릅니다. 임동희 첫 번째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천안현대캐피탈. 파다를 잡다 보니까 이 득점은 예. 임동혁 선수가 좀 지침될 수 있어요. 예. 본인의 위치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렇습니다. 가장 잘 때리는 쪽은 오른쪽인데 예. 랩 쪽으로 주다 보니까 볼은 짧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시 가스파니 선수를 투입하는군요. 점수는 6점 차. 다시 문성민의 서브. 자, 이번도 리시브 안 돼요. 리시브 안 돼요. 다네케! 백광현 리베로 챔프전에 와서 리시브 정도는 35%. 리시브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정규리그에서는 가장 좋은 지금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대남전 못 사는겠습니까? 예. 46%를 상회하는데 챔프전에서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정선민 리베로가 투입됐고 백광현 선수 자리에 리시브 일단은
일단 뛰어넣긴 했어요. 강산인이 차량이 성공. 21-18. 자, 문성민 대신에 박주영을 투입하고 있는 최태형 감독. 네, 구치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네요. 첫 번째 세트 예. 구치기. 수비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최태형 감독. 전이 쪽에 파다르가 있습니다. 정석의 서브, 서브가 좋은 선수. 점프전에 서브 4득점. 그런데 범실. 자, 서브가 터져야 되는 대농전 모습인데 서브 범실이 많네요. 네. 어거지로 힘을 쓴다고 할까요? 아하. 사실 막바지에 팔꿈치에 약간 부상이 있으면서 정석 예. 선수가 좀 추춤추춤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만큼 지금 대농전 모습 2패를 하고 왔기 때문에 부담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정선미 레벨을 받아냅니다. 자, 오른쪽으로 합니다. 가스파리니 선수트에 봤어요. 영리한 가스파리니. 파다르기에 손을 봤습니다. 그렇죠. 가스파리니는 강타로 완전한 노마크가 아니면 강타보다는 저렇게 상대 브로킹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자, 오늘 그걸 빼때리기에는 예. 높이의 한계가 있어요. 일단 포인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기민 선수의 서브입니다. 레시브는 됐고요. 성공을 합니다. 시민을 위한 성공. 자, 일단은 이 이승원 세터에서 이원종 세터를 집어넣은 것이 지금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최민호가 살아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봉이 살아났고요. 그리고 브로킹 득점까지 있었던 최민호. 그러면서 세포인트 바다네 서브입니다. 강한 서브 바다네요. 정석. 곽승석입니다. 밀어 때려요. 브로크아웃. 곽승석이 2득점째. 지금 전반적으로 곽승석도 탄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브로킹을 보는 눈들. 아,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골에서 눈을 떼지 않는 승원이 보입니다. 예. 자, 이제 광석을 투입하네요. 네. 한 선수 세터를 뺍니다. 네. 지난 시즌 챔프전에서 결국 최종 우승을 하기까지 마지막 주역은 또 황승민이었잖아요. 예.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황승민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가스파리니의 서브 타임. 일단 하나 들어왔고요. 됐어요. 너무 왔어요. 자, 어느쪽으로 갈까요? 황승빈의 토스는 백에로 갑니다. 파운드 시켰습니다. 자, 뛰어넣고요. 장광인. 자, 수비가 됩니다. 자, 이거거든요. 자, 곽승석. 일단 파운드 시켰습니다. 정광인 쪽으로 왼쪽에서 브로크아웃. 1세트 정광인이 마침표 찍습니다. 자, 많은 볼은 때리지 않았습니다. 정광인 선수 역시 해결해야 할 때, 힘을 써야 할 때 그걸 잘하는 전광입니다. 결국에는 2차전 때도 전광이 마지막 포인트를 만들었고 오늘 1세트의 마지막 포인트도 전광이 선수가 만들어냅니다. 먼저 홈팀 천안의 개탈이 1세트를 잡고 시작을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천안입니다. 네 번째 우승을 위해서 먼저 한 걸음을 뗀 천안 현대 개탈 1세트를 잡아냈습니다. 아, 1세트 1세트 때는 현대캐피탈이 범실로 단 3개였고요. 25-20으로 따냈습니다. 아, 그런데 브라킹 4-2고 서브가 1대요. 아, 전반적으로 브라킹과 서브 부분에서 우위를 보였고요. 예. 오히려 공격 성원율은 대농전 볼스가 2% 포인트가랑 앞섰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힘을 써야 할 때 그리고 빼야 할 때를 오히려 현대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죠. 완급이 좋은 현대캐피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몰고 갈 때 몰고 가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대농전 보스는 이 서브 범실이 만들어지면서 좀 끊기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범실의 차이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아, 그나마 다행인 것이 가스파리 선수가 한번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세트 때 득점력이 좋았고 네. 64%의 공격 성공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스파리 선수 그래도 오늘 역시 백전노장답게 예.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현대로서는 첫 번째 세트 이승원 세터 대신 이원중을 투입해서 예. 오히려 최민호 선수의 사기 공격률을 성공률을 높인 것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세트 때도 세터는 이원중 세터로 가는군요. 네. 예. 자, 반면에 인천 대농전 보스 리베로가 이제 정선민 리베로가 이제 투입이 된 상황이고요. 지난 시즌에 정석민이 아주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만. 그럼요. 예.
발목 상대로 했던 그래서 우승에 큰 기여를 했던 정성민. 예. 근데 부상과 더불어서 조금 주춤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정성민을 다시 씁니다. 약간 오도가 바뀌었군요. 대놓고 모습. 가스파니 선수가 곽승승에 붙어가고요. 이러면서 자리도 가스파니와 파다리가 다릅니다. 네. 예. 자, 2세트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 인천 대한항공 문성민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자, 리시브 됐어요. 정성민. 가스파리니 수입니다. 첫 포인트를 만드는 가스파리니. 오늘 8득점째 가스파리니. 박기현 감독에게 과연 오늘 가스파리니 선수가 프레이고의 활약을 통해서 1승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네, 결국 5차프전에 와서 지금 현재까지는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서브만 위력이 좀 더 있어지면 예. 더 좋겠죠. 아, 노바크! 갑니다! 완벽하게 빼줬네요. 파다르. 파다르 선수가 오늘 6득점째. 아, 신인 이원중 세터. 대랑전 부스가 바로 저런 점들이 브라킹 시스템이 무너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를 지금 파악하는 분석이 좀 실패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노마크를 줄 수는 없죠. 그럼요. 자, 신영석이 써봅니다. 리시브 좀 길었고요. 석공으로 갑니다. 바운드 됐어요. 다시 한번 파다르 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파다르 역할합니다. 자, 가스파리니 받고 오른쪽으로 정성입니다. 다시 한번 어택 커버. 백토스 나와야죠. 이번에는 트윈스 백어택. 문성민이 받아냅니다. 다시 한번 가야 되겠네요. 정성민부터 스타트. 한 선수 다시 한번 석공. 안쪽입니다. 어렵게 포인트를 만드는 인천 대한항공. 그러니까 대한항공 보스의 사실 많은 팬들이 기억하는 것은 순간순간 아주 다양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바로 이런 것들. 자, 그게 지금 실종됐었고요. 한손 세타. 네, 드디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정규 시즌 1위를 확정 지었던 인천 대한항공. 자, 리시브는 됐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다른 앵글샷을 보여줍니다. 김규빈 선수는 예. 이원중 선수의 볼 배분을 지금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본인 네트 옆에서 점프토스를 할 때 속공이고 예. 그렇지 않으면 다 양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요. 너무 틀었군요. 파다리의 서브로 범실. 자, 이원중이 지금 전이고요. 예. 리시브가 어느 정도 되면 에이킥을 약간 길게 때리게 될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파다르의 오른쪽, 왼쪽은 전광인. 지금 초반이니까 예. 웬만하면 전광인보다는 파다르 쪽 가겠죠. 그렇겠죠. 속공으로 가는 속끝에 맞았어요. 자, 바운드 시켰고요. 가스파리니. 가스파리니 연타합니다. 이원중 받쳤어요. 오픈 공격. 가르바키. 4대1을 만드는 인천대한항공. 드디어 3명의 브라카, 벽을 예. 쌓는데 성공한 대한항공 보스. 금년 시즌 들어와서, 그 챔프전 들어와서 처음으로 벽을 제대로 쌓은 예. 순간입니다. 자, 계속해서 놓쳤단 말이에요. 그럼요. 정석의 서브입니다. 날카로운 서브, 리시브 잘 받고요. 다시 한번 하나의 연속 공격. 안 넘어가요. 어택 커버. 장광인 타치업. 자, 그런데 선수들은 예. 필수를 불기 전까지는 계속 야, 맞았으면 곽승석 선수 예. 저기서 왼손에 맞고 지금 튀어오는 게 될 겁니다. 예. 곽승석의 왼손과 예. 볼을 보면 되겠어요. 오른손 관계가 없고요. 그렇죠. 자, 이 전 화면에서 박승석의 왼손. 자, 이거거든요. 예. 각도에 따라 다르기 이거예요. 때문에 자, 이거예요. 예. 정면 각도.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 자, 네트 발을 타고 그냥 네. 튀어 올라가는 건지. 그러니까요. 엔소 어 이두쪽 예. 그쪽 그걸 맞고 올라가는지. 공간 때문에요. 예. 확인 결과 포 히트가 아닌 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예. 박지성은 맞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어필해 봤는데 하지만 그린 상황에서는 맞았다고 지금 판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자. 되면 4대 3 한 점차. 박성섭 선수의 예. 왼손에 맞았다고 지금 판단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손과 손 사이에 공간이 있었잖아요. 네. 예, 곽지성은 그 공간에 이루어졌다. 그 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필을 했던 건데요. 발을 예. 맞고 튀어 올라가는 쪽을. 예. 자, 이원중을 빼고요. 최태웅 감독은 이승원 세터를 다시 투입합니다. 자, 어려운 상황은 일단 넘어갔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다시 한번 반격을 하고자 하는 최태웅 감독. 예. 최민호, 이승원, 그리고 문성민이 전위에 있습니다. 자, 서브는 장광인입니다. 서브 길어요. 범실. 5대 3. 대한항공전부스는 어쨌든 현대 선수를 많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아, 전반적으로 지금 부상이 없는 선수가 지금 현재 코트에 있는 선수 최민호 그리고 여우현 선수 두 선수밖에 없어요. 예. 다 부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 선수.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를 꼭 이겨야 되겠다는 어떤 절실함들, 투혼들입니다. 3을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캐피탈도 오늘 마침을 찍지 못한다면 모르잖아요. 그럼요. 자, 3차전, 4차전, 5차전 없어야 돼. 그렇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럼요. 가면 갈수록 시끄러지는 천안 현대 캐피탈. 자, 이 세트는 뒤져 있고요. 이제 최민호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리시브 짧았습니다. 뛰어넣고요. 오픈. 사스타니 연타. 자, 어떻게 보냈고요. 뛰어넣고 다시 한번 이번에 중앙에서 백어택 시도합니다. 정수석입니다. 뭐 정수석은 꾸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세트 들어와서 가스파니를 중심으로 한 대한항공전부스의 공격력들 예.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발걸음이 좀 빨라지고 있거든요. 특히 한 선수 세트가 볼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휴전이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가스파니의 서브 타임. 강한 서브. 자, 미르너키 싸움. 자, 바운드 시켰습니다. 한 선수. 박수성을 갑니다. 블록아웃. 자, 오늘은 박수성이 많이 보여요. 그럼요. 보여야 되죠. 예. 자, 공수에서 곽승석. 예. 자,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30% 초반의 공격 성공률입니다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팀의 중심에 있어서 어떤 때 활력을 넣어줘야 할 건지 그게 좀 필요해요. 그럼요. 그리고 가스파니니의 서브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7대 4. 요현의 리시브. 강력의 공격. 코트를 쪼갭니다. 7대 5. 자, 다시 이승원 세터가 안정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다르 문성민이 전유했고요. 서브는 이승원 세터. 한 선수는 어느 쪽으로 공략할까요? 자, 정석이 마치고요. 박성민이 갑니다. 넘기지 못합니다. 한 점 차로 압박. 한 선수 세터가 신영석을 속이지 못했어요. 예. 아, 지금 저기에서 사실은 그 백토스가 나오든지 가스파리 쪽을 나오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앞으로 다 밀어놓고는 곤란하지요. 거기는 파다르 신영석이 지금 따라가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정성민이 마치고요. 어느 쪽으로 석고로 갑니다. 진성태 중앙을 파고들었습니다. 한 선수 세터. 8대 6을 만듭니다. 이 세트는 인천 대한항공전부스가 두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천안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지난해 1차전을 패하고 결국에 첫 우승을 거냈었던 대한항공전부스가 오늘 1세트를 내주고 2세트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천안현대 캐피탈 지그 수의 공격 성공률이 오늘 무려 64%입니다. 네, 상당히 와. 좋아. 거기에 반해서 대롱전 보스는 38%. 아, 그게 뭐 첫 번째 세트 결과겠죠. 그렇습니다. 네. 뭐 2차전까지 왜 현대 캐피탈이 좋았는지를 분석했을 때도 바로 이 하이볼 처리 능력, 오픈 공격에서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디그하고 그다음 반격 과정에서 결정률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대가 대롱전 보스보다는 훨씬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 그게 예. 지금 경기 결과로 그대로 나타나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박승석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전쪽에 정석, 한선수, 진성태가 있습니다. 자, 리시버 어려웠습니다. 뛰어넣고 오픈. 가능합니다만, 자, 블로팔로 됐어요. 버릇은 기회, 그래서 팬더템. 자, 원브럭킹 신영석. 정석 있죠. 정석이 왼쪽에서 포인트를 만듭니다. 정성은 맞는 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솔 센터가 중앙을 썼다가 레프트로 가는 상황. 거기에 지금 신정성이 주춤되잖아요. 예.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 선수가 계속 선수를 끌고 다녀야 돼요. 그럼요. 상대 미들브라커를 본인의 손하기 위해서 계속 끌고 다녀야 해결이 납니다. 결국에는 이 현대캐피탈의 미들브라커 라인을 흔들지 못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인의 깨끗한 리시브. 어느 쪽에서 문성민 직선죠. 이승원 세타가 참 편안하게 문성민을 이용하네요. 네. 예. 왼쪽 오른쪽 특히 지금 백토스 쪽에서 문성민 선수도 원래는 파다르가 없으면 오른쪽 공격수로 활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지금 안타까워하는 정지석, 쇼버드로서 예. 정지석 선수 팔꿈치 부상 이후로 브라킹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문성민의 날카로운 서브 박수석이 마치고요. 박승석의 백어택! 다치 아웃! 박승석이 4득점째. 박승석과 살다 보니까 상대편 현대캐피탈의 브로킹 라인이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예. 근데 골을 때리지 않아도 성공을 하지 않아도 결국 박승석이 움직임에 따라서 현대 센터들은 견제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말이죠. 그렇죠. 진성태에서 날카로웠어요. 리시브 늘렸습니다. 자, 언더토스로 합니다. 전광인, 전광인 먼거리에서 자, 브로킹 됐고요. 이거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따라하긴 했습니다만 진성태 바운드를 시키지 못했어요. 네. 10대 8. 전광인 잘 때려줬고요. 예. 사실은 여기서 김규빈 선수가 이걸 때린 건 좀 욕심이죠. 예. 상대는 지금 전광인이에요. 저렇게 떨어진 볼을 본인 득점과 연계 실력을 욕심을 내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컨디션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그걸 잡으려고 들면 곤란합니다. 자, 신영석이 서브 준비. 짧은 서브, 정석의 리시브. 이것처럼 합니다. 코트를 쪼갭니다. 곽승석. 네, 현대로서는 사실은 저 곽승석도 그렇고 정지석도 그렇고 저 중앙 우위 공격, 저 옵션을 없애기 위해서 그 두 선수에게 서브를 계속 집중을 시킨단 말이에요. 예. 계속 움직이게 해요. 근데 저게 터져지면 속공과 레프트 라이트까지 같이 살아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세훈 교수 얘기대로 박승 살다 보니까 상대편의 브로킹 라인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움직여야죠. 예. 전광의 대각선 포인트. 11대 9. 자, 리시버하고 전광인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현대캐피탈에서 첫 시즌 한국전력에 있을 때는 우승의 맛을 보지 못했었던 전광인, 과연 올해 첫 우승의 맛을 볼 수 있을지. 자, 바다레 서브 안 서브입니다. 몸으로 막아냈어요. 길어요. 이렇게 차미로 한 점차. 아, 바다레 서브가 통해요? 오늘 바다레의 서브가 좋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몸이잖아요. 야, 몸에서 뛰는 맛은 바로 이런 맛이죠. 그렇죠. 예. 엄청난 환호를 받고 있는 천안의 캐피탈의 선수들. 다시 파다르. 이번도! 아, 이번에는 꼬리가 살짝 길었군요. 자, 파다르는. 예. 들어왔다고 지금 어필하고 있어요. 최태훈 감독 드디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파다르가 약 6m 지점에서 높이 튀어 올라서. 예. 자, 엔드라인을 봤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파더르의 소원 들어줘요. 현대 캐피탈 팀에서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아하.
야. 확인 결과 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아, 정말 미세한 차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만큼 라이즈맨들의 이 눈이 매 눈이에요. 그렇죠. 정말 기가 막히게 봅니다. 네, 뭐 슈퍼슈로모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걸 예. 라이즈맨들이 그걸 찾아낸단 말이죠. 근데 꼭 찍힌 게 아니잖아요. 돌면서 맞는데 이거 정확히 봅니다. 사고 감실 11-11 한 점 차. 이제 정적 선수가 체프전에 와서 달라진 게 있다면 서브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졌고요. 예. 그리고 브로킹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움직이면서 볼을 때리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만 예. 그래도 지금 테이핑 하는 걸로 봐서는 팔꿈치의 부상 정도 심정도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정성민의 서브입니다. 정성민 레베로. 그리고 대정성. 정성은 올시즌에 트리플 크라운을 처음으로 달성했었던 선수. 올 시즌 끝나면 FA가 됩니다. 올 시즌 FA 최대형 정지성. 13-11. 여우현 리베로. 벤트로 합니다. 직선 쪽. 파다른. 무득점에 파다른. 아, 오늘 바다르가 거침이 없습니다. 네, 타이밍상으로 오늘은 바다르가 해줘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승원 세터가 나왔다가 들어나오니까 달라졌어요. 좋아졌습니다. 한성규 세터 오프터스 낙관인 대각선. 자, 어떻습니까 가스파니 선수. 네. 각도를 많이 주는 가스파리의 스파이크. 결국 전반적으로 다른 선수들에 의해서 분위기가 끌어오르는 것보다는 예. 본인 스스로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야 좋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오늘 10득점이고요. 60%의 가스파리니 좋아요. 2차전까지는 단 39%의 성공률. 가스파리니의 서브. 강한 서브 밀려나갑니다. 당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점 차. 팽팽한 2세트. 오늘은 범실이 대농전 모습과 더 많습니다. 10개 대 6개. 그만큼 과감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과감해야 됩니다. 치더라도 마음껏 다 해봐야 됩니다. 박승석 갤럭시로 섞어 브레이킥 진성태. 오늘 아직 뭐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로 봐서는 예. 박기현 감독이 진상원보다는 진성태를 투입하는 것은 성공적이에요. 그렇네요. 네. 2차전까지는 진성태의 성공적으로 떨어졌습니다만 오늘은 달라요. 네. 그때는 뭐 진상원 선수가 뛰었으니까 말이죠. 예. 네. 강한 서브입니다. 리시브를 딱 해냈어요. 자, 길게 쏴줍니다. 바다르. 왼쪽에서 넘어가요. 자, 일단 넘깁니다. 자, 바다르가 마치고요. 이승원 센터는 오른쪽. 나이스 토스. 기가 막힌 토스입니다. 이승원. 와, 지금은 정말 좋은 토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승원이 맡겼어요. 네, 순간적으로 예전 같으면 중심이 잡히지 않아서 앞쪽으로 가야 되는 토스인데 네. 자, 이걸 잡아놓고 백토스를 한단 말이죠. 볼까요? 이야, 여기에서 또 정확히 줍니다. 네. 정확하게 또 답장을 쓰는 윤동민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승원이 바뀌었습니다. 야, 서브 좋아요. 받은 했고요. 다시 한번 백에이. 진성태를 10분 이용하는 한 선수 세터. 이러면서 인천 대남 공전보스가 2세트는 계속해서 앞서갑니다. 16-14. 2세트는 인천 대남 공전보스가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16-14. 9점차입니다. 리시브 탑이 무너진다. 대문정 모스의 리시브 효율 정규 시즌의 46%로 1위. 상대전의 42%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34%. 그렇죠. 뭐 사실 뭐 단점이 있으면 장점으로 커버하면 되거든요. 리시브 최하위에 있던 우리 카드가 예. 플레이오프 출전한 것은 좋은 공격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렇게 리시브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실망할 단계는 아닐 것 같고요. 예. 공격력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네. 자, 리시브는 됐고 좀 짧았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대각선 포인트. 오, 타점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리시브가 1세트 때 백광이 좀 흔들렸습니다만 정선민이 2세트 투입되면서 많이 잡혔어요. 그렇죠. 지금 정선민의 발걸음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역시 뭐 지난 시즌에 챔프전에서 뭐 챔프를 먹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선민 선수 상당히 여유 있게 활약을 하고 있어요. 정선민이 지난 시즌 때 챔프전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죠. 예. 김영석의 라켓을 써봅니다. 리시브 어려웠습니다. 오픈 토스 서맨 브로커 정석입니다. 이게 바로 정석이에요. 네. 저런 저게 바로 하이볼 공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 서울시가 좋지 않았을 때 연결했을 때 그걸 결정하는 능력들. 예. 야, 그것도 그러니까 파다로와 정면 대결을 멈추지 않는 정지석. 참 이런 걸 봤을 때도 역시 공격하는 쪽이 더 우위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예. 네, 아무리 브라킹이 높아도. 보고 때립니다. 정박이네. 시석공 브라카웃. 점수는 한 점차. 자, 2세트는 한 점 한 점 주고받고 있습니다. 정광인과 정석의 공격 좋아요. 하단의 서브 있어봅니다. 일단 바운드 시켜놨고요. 가스파리니 포인트를 만듭니다. 가스파리니 왼쪽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만드는 가스파리니. 자, 오히려 잘 달랬던 것이 성공적이죠. 특히 파다르는 전이 랩 쪽에서 볼을 때릴 때 가장 단점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큰 단점. 예. 자, 그걸 연타로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현대로서는 참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통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요. 정승에 가서봅니다. 정확히 받아냈고요. 바다를 쪽으로. 나갔나요? 맞고 나갔군요. 바다의 득점. 박승석. 자, 이슈를 투입하고요. 문성민을 투입합니다. 전광인과 박주영이 빠졌어요. 전의 쪽에 이승원, 최민호, 문성민이 있고요. 서브는 이슈. 리시브 라인, 박승석 한가운데 정선민. 대각선에 정석. 배짱 좋은 잘생긴 이슈. 자, 정선민 받을 했는데 좀 짧아요. 자, 오픈 갈 수밖에. 토스 안 돼요. 토스 안 돼요. 토스 안 돼요. 미러키 파운드 시켰어요. 자, 정석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한 점 차에서 백에로 갑니다. 또 살려냅니다. 여우에를 띄고 문성민. 자, 다시 한번 넘어왔습니다. 뒤로 바로 때려야 됩니다. 바다르 뒤쪽에. 아, 이걸 받아내면 안 되는데 받아내 했어요. 가스파리니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정석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현대는 지금 아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 여기서 끈끈한 집중력. 참, 파다르도 가스파리니도 아주 사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예예. 예. 문성민이 가서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자, 다시 전광희 투입. 이슈 선수가 나옵니다. 자, 양 팀 다 지금 비디오 판독들은 다 썼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림을 봤는데 정확하게 무슨 찍혔어요. 네. 예. 19대 17. 자, 오늘 가스파리 선수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규민 선수의 서브. 김규민 오늘 4득점, 브로킹 1득점. 전에 중에 가스파리니 박승석이 버티고 있습니다. 서브로 멈출 김규민. 19대 18. 자, 20점 이후에 집중이 더욱더 필요한 인천 대한항공. 수치로는 범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김규민 선수 서브 범실만 두 개잖아요. 예. 아주 긍정적일 때 강한 서브도 아닌데 범실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최민호가 서브 준비. 박상이 받쳤고요. 박상이 시석공 정확합니다. 자, 신영석이 스위치를 통해서 직선을 막아왔는데 대각선을 공격하고 있는 곽승석. 이제 곽승석도 43%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려울 때마다 한 방씩 해결을 해줘요. 예. 자, 세태훈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어요. 일단 일로 갈 거고. 네. 사이드 돌리면 아까 전에 다음에 서브 누가야? 서브.
이제 골을 똑같이 내려. 와야 돼. 나가서 왔다가 왔는데. 조금 앞으로 꼭 가야 돼. 그러니까 현대의 코칭 스텝, 특히 최태훈 감독이 지시하는 거 보면 사전에 분석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선수들하고 같이 약속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쪽으로 서브를 때리면 상대가 어디로 갈 거니까 그걸 오히려 어깨가 왼쪽으로 갔다 그 다음을 가는 예. 미리 제스처를 치고 상대 센터 브라카 또 세터를 속이고 가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상대가 결국 가위바위보를 벤치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전술 훈련을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가스타니의 서브 타임 한번 테이블을 끊어놓은 최태훈 감독. 가스타니 선수가 오늘 12득점. 아직 서브 득점 없습니다. 날카로운 서브. 리시브는 늘어났고요. 5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성민이 일어났습니다. 문성민 밀어짜립니다만 뒤쪽에서 정지석 꽂혔고요. 벌리스는 키우에 언더토스로 가스타니미. 가스타니 불공격 까르마키 신영석. 팬들을 흥분시키는 신영석. 자, 이제 시작이에요. 신영석의 첫 번째 브로킹. 현대는 이제 시작. 예. 현대는 가스파니를 뺍니다. 황승빈, 임동혁 선수가 투입됐고요. 아, 문제는 지금 임동혁이 다시 지금 레프트부터 있잖아요. 예. 본인이 잘 때리는 위치면 더 좋을 텐데 말이죠. 자, 골 갑니다. 신영석 잡아냅니다. 동점. 신영석 진짜 자. 시작이 됐군요. 그러면 불러내야 돼요. 불러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박경 감독의 작전 시간 요청. 조금 나죠.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야, 천천히 천천히 어때? 됐어. 지금 신경 쓰고 서브레시로 하나만 하면 돼. 가, 가, 나중에 가자, 가자, 가자. 보일러, 유리야, 유리야, 자, 신영석의 연속된 브로킹을 통해서 동점을 만든 천안현대 캐피탈. 자, 지난 시즌 황승민 선수가 챔프전에서 보였던 황승민 매직이 금년 시즌에는 예. 이게 통하지 않네요. 예. 자, 지금도 황승민이 계속해서 들어오긴 합니다만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다시 벤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때 역할을 좀 해줬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노려봤었던 박기훈 감독인데 바로 다시 교체를 합니다. 네. 가스타니니와 다시 한손수 세터가 투입됐습니다. 자, 전인 쪽에 신영석, 하다르, 문성민이 있습니다. 이승호 세터의 서브. 박석의 리시브 다시 한번 속공을 갑니다. 21대 20 앞서가는 인천 대한항공. 자, 센터와 미르고커기의 투네 싸움. 이제 신성태가 이승원 센터와 투네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서브는 박승석. 서브 들어왔어요. 신영석이 받았고요. 신영석이 갑니다. 자, 바운드 시켰습니다. 투바이사의 백원택 곽승석 코트를 때립니다. 다시 한선수 투입은 지우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이래서 곽승석이 오늘의 쪽파 곽승석이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아, 오늘 곽승석 예측한 대로 곽승석이 날다 보니까 한선수 세터가 편해졌어요. 22대 20 공격 옵션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박승희 다시 한번 써봅니다. 연속 키로 잡고요. 베리베리 이번에는 안쪽입니다. 자, 데로저 보스의 예, 벤치에서 거친 어필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나갔다고 예. 본 거죠. 근데 지금까지 판정은 잘못된 게 없었어요. 네. 예, 최재우 주심이 한 선수 헤터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도 예. 감독도 또 코치들도 예. 그만큼 다 절실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입장대로 예. 해석이 되는 거죠. 주장을 불러서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볼까요? 안쪽이잖아요. 네. 예. 충분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어쩔 수 없어요. 아, 라인즈맨들의 판정 하나로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컨디션 조절을 잘하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집중력 정말 좋습니다. 그럼요. 예. 그냥 판정대로 하면 됩니다. 21대 20. 윤성민의 서브. 23대 21.
자, 투율 만들면 1대1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인천 대한항공. 자, 문성민 소를 외치면서 동률하고 있는 문성민 캡틴. 자, 여기는 뭐 디펜스만 그 리슈만 어느 정도 되면 이승원 센터가 상대 브라카를 아주 요리하기 좋은 상황이죠. 정광이 리슈를 해줬고요. 장성을 이용합니다. 23-22. 대담한 이승원 그만큼 주어졌습니다. 자, 신영석 뭔가 서브 아니면 브로킹 필요한 천안대 캐피탈이잖아요. 그럼요. 서브가 좋은 신영석 미들 브로커 날카롭게 들어왔어요. 자, 한선 세터 시간 참여합니다. 나갔어요. 범실 범실의 덕점 정책의 범실로 23-23 쫓기는 인천대한항공. 자, 우리가 경기 전에 분석했던 지표들 20.62의 범실 그리고 성공률 그자 100점 한 점 차이래요. 예. 그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미안해. 나 뭐 지금 돌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78%의 성공률 가지고 있는 정지석이 완브라킹 왔을 때 얼마나 급하면 순간적으로 감각적으로 때리긴 했습니다만 그게 빠져나갔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 어려운 3인 브로커 대고도 포인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급한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것도 20점 이후에 이런 범실 예. 두 점차 앞서 나가다가 동점을 허용한 그것도 범실로 줬다는 것이 다시 추스려야 되는 정석이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멘탈 싸움 23-23. 신영석 다시 한번 침착하게 해서 준비합니다. 날카로운 서브! 신영석 역전! 정석을 얼음으로 만들고 있는 신영석. 아, 신영석 영리하네요. 그러니까 20점 이후에 신영석 선수가 브로킹 예. 한 득점했고요. 그리고 속공 하나 했고요. 야. 그리고 또 스파이크 서브까지 득점과 계속 연결을 시켜요. 정석이 범실 때문에 더욱더 힘든 상황을 이용해서 직선 쪽을 공략하는 신영석. 이번에는 넘기지 못합니다. 자, 역시 3차전도 듀세트가 만들어집니다. 네, 욕심 만낼 수 없죠. 예, 현대 캐피탈 팬들 덥죠. 아주 더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신영석이 듀스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과연 이 세트는 어느 쪽으로 갈까요? 20점 이후에 10점, 9점을 다 신영석 선수가 만들었어요. 대단한 신영석이에요. 네. 신영석도 우승이 끝나면 또 FA입니다. 두 번째 FA. 자, 한선 세터에 써봅니다. 정광이 내리시면 짧았고요. 정광이 파이터 브로컷. 자, 아직까지 가스파이 선수 EA 브로킹. 하나가 만들긴 했습니다만 잡지를 못합니다. 정광이를 잡지 못하는 가스파이. 정규리그 때는 마스파린 선수가 브라킹 54득점이 있었습니다. 예. 챔프전에 와서 지금 브라킹 현저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개밖에 못하고 있어요. 예. 그만큼 여유가 없어요. 자, 화단의 서브에요.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남 점프스. 대남 점프스는 다행입니다. 25-25 다시 듀스. 화단의 서브는 범실. 범실 세 개째 화단은. 자, 김학민을 투입하면서 곽승석을 빼는군요. 자, 브라킹의 높이, 그러니까 파다로와 김학민의 대결이겠죠. 예. 자, 문제는 자, 지금 정지석이에요. 이 전 서브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2세트를 이기지 못한다면 3세트가 쉽지 않은 인천대한항공 모습입니다. 정지석의 서브, 네트바크 들어왔고요. 최민호, 자, 그리고 백토스로 합니다. 대각선 포인트! 오늘 파다르가 좋습니다. 12득점째. 기가 막히네요. 와, 여우연 리베로. 예. 그래, 42살이에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여우연. 충분해. 예. 챔프전에서 시범급이 50%입니다. 좋아요. 정광인의 서브. 정성이 정확히 받아냈어요. 석공으로! 성공이 됐어요. 26-26. 세 번째 듀스. 경기 전에 만났던 신영석 단장이 하는 이야기가 예.
지금 현대 선수 다 부상이잖아요. 부상이죠. 네, 근데 여우현 선수만 부상이 없다. 그래서 예. 경기가 끝나고 나면 리그가 끝나고 나면 철인상을 줘야 되겠다. 아하. 그래서 그랬죠. 여우현 선수보다 그 부모에게 주시라고. 예. 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잘 타고 난 거죠. 좋은 유전을 타고 난 거죠. 그렇습니다. 발도 철저히 받았습니다. 네. 잠깐의 심지 키를 선수 성공. 예, 더블 카운트 역전. 중요할 때 브로킹. 인천 대동경부스가 센포인트를 만듭니다. 자, 오늘 진동태가 2를 내네요. 그렇네요. 자, 최태훈 감독 하나 남은 작전 시간을 사용합니다. 마스케치 골로 갈 거고 그쪽 네트 맞는 거 잘 봐주고 서브 네. 수건아 너 저 포인트 네. 안 했어. 왜냐면 공격수가 그 정도 공을 풀어서 해야지. 가자 그러니까 선수들이 지금 막바지에 오르니까 어떤 다 강타들로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힘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상황. 이때 상대 브로킹을 이용하는 허를 찌르는 공격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특히 예. 큰 공격이 있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페인트보다는 브라그아웃이 좀 더 효과적일 거고요. 그러니까 어깨 힘을 좀 빼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인천 대동경부스가 셋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트 꼭 잡아야 되는 인천 대동경부스. 반면에 여기서 2세트까지 가져온다면 천안대 기타는 3세트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최민호를 쓸 수 있을까요? 최민호 그리고 문성민. 자, 그럼 몇 장이 있을까요? 김규민의 서브입니다. 여면이 늦었는데요. 안 돼요. 바다르 공격 코트를 때립니다. 바다르. 오늘은 파다르가 라이트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기 때마다 하나씩. 벌써 13득점을 한 파다르. 아, 물론 성공률은 지금 53%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자, 오늘 파다르의 집중력은 상당히 좋군요. 그렇네요. 신영석, 이승원, 문성민이 전위에 있습니다. 서브는 최민호. 이승원 쪽에 났습니다. 최민호의 서브. 자, 날카롭게 갔어요. 오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스파리니. 가스파리니.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파다르. 파다르 이승원. 아, 오! 오, 이승원. 괜찮을까요? 타고 넘어갔어요. 2차전 때도 수비하다가 부상이 올 뻔했었던 이승원 선수. 자, 다 몰려갔습니다. 네, 몸을 사리지 않는 이승원입니다. 일어났어요. 예. 홈팬들이 이승원을 연호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 놀랐습니다. 아직 챔피언 결정전 3차전입니다. 이승원. 그리고 단 2세트입니다. 최태훈 감독도 박수를 보내주고 있네요. 몸을 아끼지 않는 이승원. 아, 참. 예, 이승원의 배구 인생은 이제부터입니다. 이게 극적인 상황. 정말 생존이 걸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보이지 않는 잠재력들이 지금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요. 어떤 초인적인 힘들. 예. 자, 이승원 선수가 지난 2차전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몸을 사리지 않네요. 이게 정신력이겠죠. 그러면 마스터리의 서브 일단 받아냈고요. 문성민. 문성민 진성태. 블록아웃. 아, 지금 진성태는 잡은 줄 알았어요. 아. 하지만 살짝 벗어납니다. 28대 28. 지금 이승원 선수는 그 정신이 없겠습니다만 상대 진성태의 지금 시야가 예. 상당히 오늘 빨라요. 그렇네요. 정말 좋네요.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브로킹 두 개나 있어요, 진성태. 그럼요. 지금 득점도 좋아요. 예. 자, 리시브는 됐고요. 가스파니의 수비 공격 통합니다. 가스파니 선수도 14득점째. 60%가 넘는 가스파니의 오늘 공격력. 현재는 이번 세트를 꼭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대한항공전보스는 이번 세트를 가져와서 그대로 밀어붙여야 되는 그 힘이 필요한 상황. 그렇습니다. 네, 현재는 그 힘을 이용해서 대치기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자, 곽승석의 서브입니다. 낙하던 서브는 들어가지 않는군요. 범실. 다시 다섯 번째 듀스입니다. 박기현 감독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창단일에 첫 우승을 시켰었던 박기현 감독. 정말 시식을 갖고 챔피전에 임했습니다만 이 패를 갖고 오늘 천안에 왔습니다. 문성민 오늘 7득점에 문성민 연타로 갑니다. 강산대 수의 공격 대각선 포인트. 오, 지금 타점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서서히 잡혀가죠. 예.
분위기로서 그 타이밍을 잡아가는 가스파린이. 예. 자, 현재도 사실은 뭐 서둘 건 없어요. 그럼요. 예. 가스파니가 움직이는 상황들을 볼게요. 지금은 뭐 김유빈 선수가 전이 올라왔으니까. 예. 자, 김유빈을 이용해줍니다. 자, 이승원. 정강이 남겼어야 되는 선포인트. 아, 이승원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지금도 김규빈이 속공에 완전히 붕 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완드로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규빈이 생각보다는 지금 속공에 반응이 빨라요. 예. 김규빈이 이승원을 일궈내야 됩니다. 자, 신영석. 2세트의 주인공 현대캐피탈에서는 신영석. 자, 정선민 받아냅니다. 김규빈을 위해서요. 자, 블록팔로우 됐습니다. 역전 기회. 이승원은 바다로 오른쪽. 정선민 리베로입니다. 라이트. 가스파린이 책상 쪽 코트를 때립니다. 대롱전 모습. 라이트 공격수 가스파린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확실한 모습. 한 선수 세타 아주 결대로 아주 좋은 볼을 보내줬고요. 최민호와 김규빈을 같이 이용을 하면 곤란하겠고요. 예. 김규빈을 이용한 다음 공격들이 필요한 한 선수 세트입니다. 그렇군요. 한 선수의 서브입니다. 짧은 서브. 정국이 맞고요. 이쪽으로 석권합니다. 자, 끝내쓰는 기회. 어느 쪽으로? 끝내쓰는 기회. 바다로 가스파리니 끝냅니다. 가스파리니. 가스파리니가 연타로서 결국에는 32대 30으로 2세트를 가져옵니다. 기사회생. 분신을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 예. 자, 현대로서는 굉장히 아까운 두 번째 세트를 놓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세트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인천 대롱전 모스가 꺼져가는 분신을 살리면서 주공격수 가스파린 선수가 힘을 살려냅니다. 32대 30. 3세트는 어떨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천안입니다. 기사회생한 인천 대롱전 모스. 반면에 현대캐피탈은 아쉬운 또 2세트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 2세트 때도 공격 성공률은 대롱전 모스가 앞섰습니다. 65%. 네, 가스파린이가 살아났죠. 예. 또 박승석도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러면서 2세트를 잡으면서 세트 스코어 1대1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경기보다도 역시 오늘 경기 정말 중요한 챔피언 결정전 3차전 이러다 보니까 천안 구관수의 골을 가득 메워준 팬들 여기에 관계자분들도 다 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 정태웅 구단주를 비롯해서 조원 서재덕 선수를 비롯해서 서재덕 선수 이제 군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금년 시즌 한국전력에서 고군분투를 했던 서재덕 선수. 예. 미스터 올스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전광인 선수를 보러 왔겠군요. 이내 지난해까지는 한 숟밥을 먹었었던 서재덕 선수와 전광인. 서재덕 선수가 형이에요. 예. 예. 그럴까요?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예. 전광인이 없어서 더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예.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혼내러 왔나요? 예. 어쨌든 뭐 예. 백우인이고 예. 뭐 이런 중요한 경기 보러 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만큼 오늘 경기가 정말 두 팀에게 중요한 경기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팬들과 관계자분들이 많이 와서 지켜보는 상황인데 2세트 정말 알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중에 결국에는 가스파린 선수가 마지막 포인트를 찍어줬어요. 그렇죠. 사실 뭐 백미긴 한데 네. 23대 21 현대가 두 점을 쥐고 있었습니다. 24대 23까지 예. 먼저 갔던 것은 지금 신영석 선수의 득점이거든요. 아, 그럼요. 네, 쥐고 있다가 20점에서 4득점을 계속 신영석 선수가 해결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듀스 끝에 졌다는 거. 예. 아, 현대로서는 조금 힘이 빠지겠는데요. 자, 그래도 신영석이 확실히 살아났잖아요. 그럼요. 예. 신영석 선수가 아주 활발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공격적인 측면에서 4득점을 했고요. 브라킹 서브 각각 1득점씩. 예. 좋아졌어요. 예. 이렇게 되면 더욱더 이제 바쁘게 신영석이 움직일 것 같은데요. 네, 신영석이 예. 표정이 저렇게 예. 밝아지면 훨씬 더 이승원도 좋아지겠죠. 예, 김호철 대표팀 감독을 비롯해서 강만수 전 감독 그리고 이우성 단장까지 함께 있고 뭐 관계자분들은 다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강만수 전 감독 예. 지금 코브에 유소년 육성위원장이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경기마다
계속 현장에 나와 계셔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KBSN의 이지용 사장까지 굉장히 배구를 사랑했거든요. 네. 예, 각계각층의 분들이 다 와서 오늘 경기를 지금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자, 한 선수 세터. 과연 이제 이 상대편이 신영석이 살아났는데 어떻게 이제 싸움을 할지. 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1대1입니다. 예. 가스타리니가 박현 감독의 믿음에 지금 2세트까지 보답을 했어요. 그럼요. 지금 17득점. 예. 그리고 67%의 성공률을 보였던 가스파리니. 그렇습니다. 아, 물론 뭐 서브 에이스는 없습니다만. 예. 어찌됐든 뭐 득점과 연결을 했다는 거. 브라킹 한 득점까지요. 예. 3세트의 5단대 역시 가스파리 선수는 6번 자리 출발이고 파다르는 역시 예, 중앙에서 시작을 하는데 3번 자리. 네. 허수봉 선수가 투입이 됐군요. 그렇죠. 예. 아. 오, 지금 문성민이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문성민 상태가 안 좋은가요? 사실은 예. 의학적으로 보면 전광인보다 문성민도 훨씬 지금 좋지 않다고 해요. 아, 무릎 상태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뭐 성민이니까. 그러니까요.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리시브 브랑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첫 포인트는 인천 대한항공 보스 정석이 따냈습니다. 자, 어렵게 2세트 챙기고 가볍게 3세트 시작하고 있는 인천 대한항공. 박준석이 초반에 저런 서브도 이제 들기 시작하면 무서워집니다. 그럼요. 영현이 마치고 좀 길어요. 하지만 성공을 합니다. 첫 포인트를 신영석이 만들어줍니다. 3세트의 첫 포인트 인천한 현대 캐피탈. 역시 뭐 이승원 선수의 든든한 조력자는 신영석 그리고 최민호 아닐까요? 그렇겠죠. 자, 어떤 경우라도 가장 빨리 떠주니까 그런 예. 볼들을 요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승원 세트가 살아났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신영석의 표정이 밝아지면 이승원이 편해진다. 그렇군요. 신영석의 싸움입니다. 자, 리시브 짧아요. 박승석. 가스파리니 대회 공격! 완전히 살아났어요. 가스파리니. 재미도도 좀 많이 지쳤는데 입술이 부르쳤어요. 예. 역시 가스파리니 잡지 못한다면 쉽지 않은 천안현대 캐피탈입니다. 그럼요. 자, 저런 볼들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럼요. 네. 물론 욕심은 내야 되겠습니다만 안타까워도 해야 그 다음이 있는 거니까요. 결정적인 딱 하나잖아요. 그럼요. 예. 장광인의 리시브 허수봉이 첫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허수봉. 자, 포스트 시즌에 새롭게 배구 일기를 써가고 있는 허수봉이에요. 네. 사실은 정규리그 허수봉 선수가 미들브라커 그리고 뭐 라이트 레프트로 전처럼 공격수로 들어왔잖아요. 예. 그런 활약을 하면서 선수도 허수봉 선수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 피오전에 가면 뭔가 일낼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수차례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일을 냈어요. 예. 낮아요. 직선죠. 하지만 가스파리 선수는 거침이 없습니다. 확실히 살아난 가스파리니 팀의 주 공격수. 가스파리니. 네, 늦었습니다만 예. 그래도 지금이라도 살아난 가스파리니. 예. 박현 감독 얼마나 다행일까요? 그러니까요. 가스파리니를 데리고 지난 승리 우승을 썼던 박현 감독. 3차전에 가스파리니 선수가 살아납니다. 허수봉 쪽. 허수봉 밀어 때립니다. 자, 하나. 정석 됐어요. 정석 때릴 수는 없죠. 자, 길게 넘깁니다. 요일이 맞고 이승원. 파다르도 이제 타점이 잡히면서 예.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허리 부상이 왔다는 것은 볼을 때릴 때서 조금 부자연스러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게 지금 바뀌었어요. 예. 뛰어넘고요. 자, 민재기 넣기인데 파다르가 이겨냈어요. 파다르. 파다르 주인공이 막힙니다. 4대3. 역전시키지 못하는 파다르. 한 선수 세트는 가능하면 가스파리가 레프트에 있을 때 4번 자리에 있을 때 예. 자, 그 공격보다는 공격 라인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넘기지 못한 파다르입니다. 서브는 정수성. 이승원은 그냥 허수봉 써도 돼요. 예, 허수봉 쪽으로 합니다. 이브러커 허수봉 맞지 않았죠. 그냥 나갔어요. 허수봉의 범실. 5대3. 왜 써도 되냐면 지금 초반이잖아요.
허스범 선수가 1, 2세트를 뛰지 않았기 때문에 허스범 선수 들어와서 완전히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설령 한두 개 범실이 나온다고 해도 그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다음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요. 하드럼 없이 정석. 5대 4. 대라운전 버스는 이제 다시 정상적인 레일로 들어와 있는 상황, 궤도에 들어왔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실 관리가 필요한 대라운전 버스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현대로서는 그러한 대라운전 버스의 지금 한선 세타를 적극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미들블 아카들이. 예. 드로킹 하나. 최민호의 서브입니다만 힘이 들어가네요. 오, 최민호가 첫 번째 세트 초반에 좀 부진해서 이원중 세터와 더불어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해 그게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세트 지금 지고 그 다음이 계속해서 표정 자체가 좀 힘들어요. 그렇군요. 예. 많이 지쳐있는 최민호입니다. 운동을 해봤습니다만 경기 체력은 그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걸 2년 동안 쉬었잖아요. 좋아. 허수봉. 자, 허수봉 이번에 정확히 맞아 떨어졌어요. 허수봉.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좀 전에 아웃을 때렸습니다만 본인이 양껏 때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마음껏. 예. 자, 그래서 범실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후회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완브라킹 가스파리이지만 예. 정면 승부를 멈추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곽수석이 리시브를 하고요. 배가 들어갑니다. 정석. 자, 지금 한 선수 세터의 토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대캐피탈. 네. 완벽하게 숙였습니다. 한성수 세터. 7대 5 한성수 세터. 서브는 가스파리니. 아직 서브 득점 없이 19 득점. 야, 연타로 들어왔습니다만 범실. 이러면 상황이 또 달라지죠. 예.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내용을 놓고 가서 다시 범실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치고 나가지 못하면 벽돌 하나하나를 제대로 쌓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럼요. 자, 리시브 치고 다이렉트입니다. 다시 넘어왔어요. 여우현 선수. 아, 토스 안 좋아요. 다시 한번 넘어옵니다. 됐어요. 자, 이승환 반대편 정광인이 있어요. 왼쪽 정광인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더 이상 가려지 못하네요. 덕점. 선수들 집중력 좋네요. 정말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자, 마이봉. 예, 변명 참 많네요. 예. 허스봉. 강한 서브. 일단 받아냈습니다. 빨리 스윙으로 대박! 역전! 드디어! 신영석이 역시 완벽하게 살아났군요. 자, 드디어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8대 7로 앞서가는 천안 현대캐피탈 천안입니다. 자, 3세트 역전을 시킨 천안 현대캐피탈. 클러치 집중력 좋은 대나무전 모습. 오늘 2세트의 10점 이후의 공격 성공률 67%. 이러다 보니까 지금 2세트를 잡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3차전에 와서 비로소 처음으로 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현대를 보다 우위를 점했습니다. 예. 역시 1, 2차전을 통해서 분석했을 때 이 클러치 능력이 대나무전 모습이 안 좋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약 9%포인트가량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낮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역으로 예. 현대보다 대나무전 모습이 2세트에서 예. 9%포인트가량 앞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캐피탈이 나쁜 게 아니에요. 58%예요. 대단한 거죠. 예, 예. 네. 자, 그중에 이제 가스파리니가 그 집중력을 발휘해주면서 결정을 내줬고요. 오늘 가스파리니의 결정력이 팀을 웃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허수봉. 다시 허수봉. 네. 8대 7. 자, 비디오 판독 요청하죠, 최태훈 감독. 아, 자, 이것은 예. 허수봉 선수 사기의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 대단한 허수봉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 라인즈맨들의 판정이 정확했었는데. 현대 캐피탈 팀에서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게 나갔어도 예. 대단한 거예요. 볼까요? 야, 야. 결과 긴으로 판도 없었습니다. 라인에 완전히 올라갔어. 서베이스. 허스봉 투입은 적중이 됐네요. 문성민 대신에 들어온 허스봉. 오늘은 레프트로 뜁니다. 허스봉.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예.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허수봉 선수죠. 미들브라카도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2017년도 입단해서 야식까지 챙겨먹으면서 6kg가 분 허수봉이 포스 시즌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멈칠 허수봉. 근데 저런 대담함이 중요합니다. 그럼요. 이제 프로 3년차. 그렇죠. 98년생. 예. 아직. 젊어요. 근데 많이 젊어요. 네, 근데 그 앞에 있는 화달은 96년생이에요. 예. 네. 얼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오유주 아나운서가 대학교 3학년 졸업하고 아나운서 시작했거든요. 킹의 토스. 네, 손발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맞지 않을 때 득점과 연결하는 저런 예. 득점력. 그러니까 저런 팀들이 이승원 세타가. 네, 많은 경험이 일천합니다만 해결하는 거거든요. 예예. 예.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점수는 10대 8입니다. 자, 신정석이 이만큼 달라졌습니다. 서브 에이스! 또한 서브 에이스! 이야, 허수봉이 오른쪽 코너에 하나. 예. 신정석이 왼쪽 코너에 하나. 그러니까요. 서브 존을 만드는군요. 최고의 서브 코스예요. 서브. 박현 감독의 작전 시간 놓쳐. 야, 중요한 건 얼굴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씩 저보다 훨씬 스피드 있는 공격들을 감각적으로 받아냈던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예. 단지 이건 코스의 문제. 순간적으로 좀 경직되었던가 아니면 예측하지 못하는 코스에 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예. 서브가 좋았다고 하는 거죠. 예. 네, 손에 찍혔잖아요. 그럼요. 예. 신영석 브로킹 2득점, 서브 2득점, 다시 한번 신영석. 이번에는 정선민 바운드 시켰고요. 강선이면 탑니다. 또 신영석이 디그까지 하는군요. 자, 오프도 없습니다. 전광인. 전광인 스파이크는 멈칠. 맞지 않았어요. 나갔어요? 맞지 않았어요. 11대 9.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한 선수 세타에 발걸음이 조금 무뎌졌어요. 자, 지금 세아더 하는 상황에서. 예. 달려나가는데 이게 조금 느려졌단 말이에요. 역시 세터도 발이 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지금 약간의 예. 부침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가다듬니다. 김규민. 오늘 첫 브로킹인가요?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네. 자, 한 점 차로 추격하는 대나무전 버스 박현 감독의 작전 타임은 효과가 있었네요. 네. 자, 이승원 세터의 속공에 속지 않고 그 다음에 예. 승부를 건 김규민. 계속해서 이승원 세터에게 속았었잖아요. 그럼요. 방방 떴죠. 예. 지금은 읽어냈습니다. 김규민. 그럼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런 볼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럼요. 이제 골합니다. 자, 동점 기회. 한선 세터는 정승을 구합니다. 동점을 만들지 못합니다. 브로킹 포인트. 자, 지금도 볼 자체가 정석이 때릴 수 있는 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보실까요? 와, 순간적으로 스피드도 있고 완전히 안테나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정석이 지금 왼쪽 허리를 잡고 있어요. 예. 자, 이러면서 동점 기회가 무산되고 있는 인천대한항공. 네. 자, 무리한 거죠. 그렇습니다. 역시 빠져나가면 허리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바다를 강한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 안 됐어요. 다이렉트! 다이렉트! 까르바키! 넘겨야 돼요. 자, 두 점 차에서 한 선수는 전세 페널티! 곽승서! 다시 추격하는 인천 대한항공. 네. 현재는 말이에요. 지금 한 선수 세타가 양쪽 날개로 하는 볼들에 있어서는 예.
자신력, 정확도가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중앙에서 셋플레이를 그쪽에 견제, 양쪽 날개는 그 다음 가도 늦지 않겠습니다. 아, 맨 현대 입장에서는 주성을 노려야 되겠군요. 그럼요. 자, 이승원 세터 정당네 시간차. 자, 머틴 리그입니다. 동점 기회 다시 한번 이번에는 가스파르니. 어, 벌써 잡았어요. 이승원 올리고 이걸 샤미노. 아, 막아냅니다. 나이스 리그. 정지석 먼트리 정지석 영원의 리그입니다. 누가 마치 표식일까요? 정지석 정석의 리그. 자, 어버 토스 정지석 정석의 미르너키. 자, 이번에 파다르가 버팁니다. 토스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미르너키 브로크 아웃입니다. 자, 그러나 일단 확인을 해봐요. 네. 확인을 해봐요. 자, 합의 판정을 요구합니다. 자, 최재호 주심 어떻게 판정을 할까요? 브로크아웃일까요? 브로크아웃이 맞다고 지금 판정을 내립니다. 다시 동점 기회 무산. 자, 볼까요? 여기서 이제 적당히 긁어내는 상황인데. 자, 가스파리니에게 맞았냐고 물어봤고요. 예, 예. 자, 가스파리니는 맞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자, 경기가 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 나가야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멘터칭 했기 때문에 본 거고. 근데 누가 했는지 멘터칭 알아야 그걸. 아, 터치넷으로 물었어요. 터치넷을 물었군요. 누가 했는지 알아야 그걸 멘터칭 한 거야. 터치넷이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안 건데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확실하다고. 오케이. 근데 지금 내가 두 번째 불렀기 때문에 지은 경고, 경고가 나갑니다. 경고. 자, 한 포인트 한 포인트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포인트 때마다 지금 엄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기는 지연되고 있고 최재호 주심은 옐로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네. 예. 자, 볼까요? 아하. 어, 지금 예, 예. 가스파리니. 가스파리니 선수. 왼손에 가스파리니의 터치넷을 선언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자, 사실은 비디오 판독이 있거든요. 예, 예. 자, 있는 상황에서 항의로 경기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옐로 카드가 주어졌어요. 네. 자, 근데 잘 안 썼어요, 사실. 예. 가스파리니 왼손이 터치넷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심판들이 정확한 판정을 했네요. 서브, 서브 득점! 파다르! 전광인? 결국에 지연이 된 것이 베론저 보스의 분위기를 업시킨 게 아니고 전광인의 분위기를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아, 서브 득점. 해결사네요. 전광인. 석점처럼 올립니다. 전광인. 아, 해결사 DNA를 예. 갖고 있는 전광인.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을 했어요. 최적 선수는 웃고 있고. 범실. 같은 성균관대 선후배 전광인과 서재덕. 자, 이제 정석의 서브를 넣을 차례. 가스파리니, 김규민, 박승석이 전용했고요. 정석은 아직 서브 득점이 없습니다. 9득점. 의심을 냈고요. 이번에 예 라인을 밟았습니다. 바다르 어택란을 밟았어요. 많이 밟았어요. 예. 자, 이렇게 되니까 2점차에서 1점차가 됐거든요. 예, 정확히 밟았어요. 정확히 맞습니다. 14-13. 자, 정석의 서브입니다. 이번에는 멈출입니다. 15-13. 자, 이슈 카드를 꺼내듭니다. 최태웅 감독. 지금 시점에서 이슈. 최태웅 감독은 그 주도권을 완전히 굳히고 하겠다는 의미예요. 예. 보통은 이 다음 로테이션에 많이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대국의 아이돌 이슈입니다. 리시브 됐고요. 여기서 범실이네요. 김규는 유한 비속공이 범실.
16대 13 다시 3점 차로 벌어집니다. 천안입니다. 자, 3세트 좁혔다가 다시 벌어집니다. 네. 다시 천안현대캐피탈이 3점 차 앞서 있습니다. 16대 13. 자, 어렵게 2세트는 따냈습니다만 3세트는 지금 현대캐피탈이 3점을 앞서갑니다. 자, 자, 이건 아, 2차전 상황이죠. 예. 자, 이거, 아, 지금 자. 지금 3차전의 모습이었고요. 아. 2차전 때도 이승원 선수의 토스는 이랬거든요. 네. 어려운 상황에서 기가 막힌 토스를 만들었고 오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토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승원이에요. 네. 이승원은 저러면서 미끄럼이 탔고요. 예. 자, 그래서 기록 속에 있는 그 바에 예. 머리를 쥐었던 상황. 자, 오늘은 에이보드를 타고 넘어가는. 예. 정말 어려운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승원이에요. 예. 자, 김규민이 빠지고요. 진상원 선수가 투입됩니다. 선수는 3점 차. 이만큼 이승원을 바뀌었고, 다시 한번 이슈에 써봅니다. 받아냈어요. 한손에서 백토스로 합니다. 나스타니니 브로크아웃. 16대 14. 아쉬워하는 신영석. 다시 최민호 투입. 진상은 전광인 쪽으로 가겠죠? 예. 1차전 때 브로킹 하나를 잡아냈었던 진상은 20을 짧았어요. 오토 더소 버스봉입니다. 대각선. 와, 버스봉이 각도를 만드네요. 최태용 감독은 뿌듯하겠습니다. 올 시즌 우승을 한다면 우승도 중요합니다만 허승을 얻었네요. 네, 이승을 얻고 네. 예. 자, 이 정도 되면 그동안에 갇혀있던 유리천장 완전히 뚫은 허수봉이고요. 예. 이승원이겠죠. 허블을 벗었어요. 그럼요. 선수가 17대 14. 이승원 세터. 정확한 레시브 정수상. 맨가 퇴근 합니다. 정수상. 하나 못 하는군요. 17대 15. 정석 선수 10득점. 자, 2점 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에 가스타니미의 서브 타임. 오늘 10득점이고요. 아직 서브 득점 없습니다. 브로킹 1득점. 강한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 어렵게 됐고요. 오픈. 바다릅니다. 브로킹. 바로 돌리는군요. 바다름. 네, 힘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광인 선수는 공격도 공격입니다만 서브리시브 할 때 그쪽에 완전히 충실하게 넘어가서 예. 그걸 일단 받아주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하다르도 있고요. 허수봉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8대 15 석점 차 허수봉에서 범실 18대 16. 네, 토스가 바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도움닫기 할 때 왼발에 리듬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범실로 범실 개수는 똑같아졌습니다. 연 7개씩. 아직 엣디 넓은 허수봉. 곽승석의 서브. 자, 리시브 됐어요. 하나는 왼쪽에서 대각선 포인트. 챔프전에 와서 지금 이승원 선수의 이 백토스의 예. 높이 저 꼭지점이 정확하게 살아나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바다르가 타점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밀려나가지도 않고요. 네. 안정된 토스였습니다. 이승원. 신영석의 서브. 서브득점 3득점째 신영석. 아, 이 서브득점 의미가 있네요. 넉점처럼 벌면서 분위기를 잘하는데 캐피탈 쪽으로 가져옵니다. 여섯 번째 서브 에이스를 하는 천안현대. 예, 박기영 감독의 두 번째 작전 시간 요청. 형, 괜찮아, 괜찮아. 다음 번. 야, 우리가 저 뭐야 심으로 빼지만 쟤네들은 제일 좋아하는 인상이잖아. 그렇게 해줄 필요 없잖아. 우리 할까 하면 돼. 우리 선이다, 야. 자, 1라운드 1차전에서 서브 에이스가 8대 4. 2차전에서 4대 6으로
오히려 현대가 두 개가 부족했잖아요. 예. 자, 오늘은 6대 0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서브로 압박한 게 지금 성공적이에요. 예. 아, 지금 아래에 A자가 써 있는 게 서브 에이스. 그렇습니다. 네, 여섯 개째가 붙어 있죠. 브로킹 서브 다 천안 핸드캡탈이 앞서 있습니다. 네. 브로킹은 8대 5, 서브는 6대 0. 그 중에 세 개를 신영석이 만들어냅니다. 이번은 안타운 서브입니다. 받아냈어요. 한 선수는 딱 살리려고 합니다. 대각선 살려냅니까? 더 이상 넘기지 못합니다. 예. 20대 17. 최민호도 그렇고요. 네. 지금 전광인도 그렇고 가스파리지 선수가 볼을 때릴 때 보면 한 선수의 백토스가 자꾸 센터 쪽으로 좀 네.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완전하게 들어와야 돼요. 중앙으로. 한 두 걸음 정도 더 들어와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야 벽이 경고하게. 정확하게 세워줄 수 있어요. 자, 정광인 20 짧았고요. 정광인 럭아웃 21대 17. 서적도 예. 언제나 봐도 참 귀여워요. 서적 선수. 밝은 표정의 서재덕 선수. 당분간은 1위에서 볼 수 없는 서재덕 선수. 강한의 서브. 정성민 잘 받아내고 있어요. 정성입니다. 가로막기! 이수환 센터가 브로킹까지 만들어냅니다. 오늘 첫 득점 이수환은 브로킹 득점. 이승원 선수가 챔프전에 와서 브로킹 4득점을 했고요. 오늘 5득점째. 예. 자, 중앙에 워낙 견고하게 브로킹들이 가니까 상대가 중앙보다는 직선 쪽 승부하는데 그게 이승원에게 걸린단 말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승원의 브로킹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 자, 손을 흔들지 않는 장점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5개의 서브점이, 브로킹 득점이 있었던 이승원이고요. 파달의 서브는 꼬리가 좀 길었습니다. 22대 18 득점 차. 아, 막간이가 잘 피했어요. 네. 예. 오늘 컨디션이 좋은 파다르. 자, 다른 선수입니다. 정광인 일단 바운드 시켜놨어요. 내릴 수 없습니다. 자, 기회 왔네요. 넉점 차. 한 선의 선택은 오른쪽으로 합니다. 드디어 잡았어요. 드디어. 정광인의 브로킹. 드디어 기준점. 예. 안쪽으로 충분히 들어와서 지금 파다르가 정상적으로 지금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 가스파리니요. 아, 자, 예. 가스파리니가. 자, 이 점이 예. 딱 맞는 지점이죠. 정확히 잡았어요. 네. 예. 23대 18. 이선이 빠졌고요. 김재휘 원포인트 브로커가 준비됐습니다. 서브는 전광인. 아, 서브였습니다. 백어택으로 합니다. 안쪽입니다. 곽승석의 득점. 곽승석이 9득점째. 오늘 53%의 성공률. 곽승석. 네, 한 선수 세타가 아, 백토스 또 랩터 카운터스들이 자꾸 짧아지니까 예. 공격수들이 굉장히 지금 오늘 힘들어요. 추가군 좋습니다. 그럼요. 예, 세태 감독의 첫 번째 작전 시간 요청. 고척이야. 네. 고척 라인 쪽 잘 봐. 네. 고척 봐주고 센터 띄워놓고 네가 올리는 거 편한데 올려. 그리고 그쪽으로 뭐 사진 있으면 그쪽도 커버해줘야 돼. 백그만큼 커버해줘. 좌쪽 가지고. 자 하나! 하나! 하나만 먼저! 승호야! 자, 마침표 찍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사용한 최태웅 감독 23대 19입니다. 자, 정규 시즌의 이승원 센터를 계속해서 키워내기 위해서 방금질을 했었던 최태웅 감독 이승원 센터가 이제서야 허물에서 벗어났고요. 네. 이제 마침표 찍기 위해서 이승원 센터는 어느 쪽을 이용할까요? 아, 그래도 뭐 신예긴 합니다만 이현종 센터가 지금 밖에 있으니까 네. 이승원 선수를 그냥 부담 없이 해도 돼요. 예? 아, 형들을 믿고 해도 되고 또 동생 믿고 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현 그리고 아, 나이스 토스! 성공해요! 셋포인트! 아, 거침없네요. 예. 사실 오늘 2세트 때도 이승원을 흔들릴 때 이원정이 들어와서 큰일을 해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예. 일단 주도권 싸움에서 이겼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이승원은 동생도 허수봉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허수봉이 아주 힘있게 해주잖아요. 예. 부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한 선수가 흔들릴 때 황승민이 있었던 것처럼. 그럼요. 예. 리시브를 냈습니다. 백에로 갑니다. 걸립니다. 신영석 선수의 브로킹이 3세트의 마지막 포인트가 됩니다. 25-19. 신영석. 예. 자, 현대브로킹 배구는 역시 미들브로커의 활약입니다. 어려울 예. 때마다 미들브로커들. 특히 오늘은 신영석 선수가 초반에는 최민호 선수였습니다만 예. 중반 이후에 사실은 신영석 선수의 득점들이잖아요. 그렇군요. 2세트부터 눈에 띈 신영석 11득점. 과연 4세트의 한손 세터가 어떻게 미들브로커를 교란시킬까요? 네. 예. 잠시 후에 돌아와서 함께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 지금 예. 신영석 선수의 득점이잖아요. 예. 계속해서 공격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브라킹은 브라킹대로 서브는 서브대로 공격적인 측면도 벌써 6득점. 예, 예. 서브 3득점, 브라킹 3득점. 아, 미들브로커이기 때문에 트리플 크라운이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네. 자, 3세트 때는 대롱전 보스의 공격 성공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 48%, 50% 이하로 처음으로 떨어졌네요. 예. 대롱전 보스는 4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예. 자, 공격력도 떨어졌고 브로킹과 서브도 뒤쳐졌고 이러다 보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로서는 다소 범실이 나더라도 범실은 예. 9-4로 현대가 앞섰잖아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말사에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성공한 거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세트 대롱전 보스 범실은 적었으나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서 당했던 거 그러나 두 번째 세트 아주 적절히 대처 범실은 나더라도 하면서 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현대가 이제 다시 범실이 많아졌어요. 예. 이러면서 지금 세트스코어 2-1로 앞서있는 천안현대캐피탈. 자, 문제는 대롱전 보스 1, 2세트의 때는 뭐 한손 세터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3세트에 지금 발걸음이 좀 부딪혔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요. 지금 볼 꼬리들이 예. 보면 계속해서 짧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뭐 처음에 드린 말씀 중에 다시 이 전전는 거 지지난해로 예. 지금 다시 돌아 회귀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던 것은 한 선수 세타가 충분하게 볼거리들이 지금 챔프전에 와서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예. 자, 그러다 보니 공격수들은 공격수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볼거리가 떨어진 것은 체력적인 부담이 돼서도 그렇고요. 예.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의 상황은 예. 아, 자신감이 조금씩 떨어지는데요. 역시 이제 배구라는 것이 뭐 브로킹과 서브도 중요합니다만 결국에는 일단 기본이 되는 게 공격력이잖아요. 그럼요. 예, 한 선수에 따라 공격을 만들지 못한다면 어렵잖아요. 네. 그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체력적으로 전혀 또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예.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있는 한 선수 세타. 예. 한 선수는 고개 들고 전체 팀 선수들 눈을 주시하면서 지휘를 해야 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홈에서 2패를 안고 왔고 지금 세트도 뒤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불굴의 정신이 필요한 대나홍전 보스예요. 그렇죠. 대나홍전 보스 예. 이번 세트를 내주면 금년 시즌은 없잖아요. 정기리그 우승은 했습니다만 어려운 상황. 예.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세트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4세트의 오더에 허수봉이 계속해서 출전을 하고 있고요. 역시 진상원 선수가 계속해서 나오는 인천 대나홍전 보스 4세트 시작합니다. 허수봉의 서브로 출발합니다. 서브는 범실. 정확한 미팅이 되지 못했어요. 허수봉 선수. 허수봉이 2세트의 선발 출장에서 5득점. 그러니까 허수봉의 단점 중에 하나는 토스를 해서 그게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예. 마지막 왼발 도움 닫기 할 때 디딜 때 그 리듬이 좋지 않아요. 예. 자, 그런 점을 보완해서 좀 더 완성체에 가까워야 되겠죠.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도달되지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가스파니의 서브입니다. 네트 밖으로 들어옵니다. 허수봉의 리시브. 전광인 손끝을 봤어요. 아, 그런데. 맞지 않았어요, 전광인. 그런데 터치에 맞느냐라고 본 거죠. 예. 하지만 전광인의 범실로서 대롱전 보스의 득점. 인천 대롱전 보스가 2-0 앞서갑니다. 자, 네 번째 우승을 위해서는 한 세트가 필요한 천안 현대캐피탈. 역시 전광인도 리시브 길어요. 밀넣기 진성태. 4세대 초반 3등을 앞서 있는 인천 대나홍전 보스 결국에는 문성민 투입하는군요. 최태웅 감독 예. 순간순간 선수들을
환기시키는 예. 아, 선수 기용이 참 놀랍네요. 아, 참. 왜? 그런 매기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선수를 하나 넣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확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금은 문성민입니다. 하지만 가스타림이 소감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규 시즌에 무릎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가 우리 카드와의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결국에는 1세트 후반에 투입되면서 완전히 팀이 바뀌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선수들 아마 충분한 대화들이 있고요. 예. 선수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예. 자, 그런 가운데 선수를 기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게 감독의 역할. 배가 새로 합니다. 자, 마운드 시켰어요. 이승환, 최민호 뛰어넘기 오픈. 나나는 왼쪽에서 번트를 만듭니다. 3대2 한 점 차. 자, 이제 파다르는 전위로 내려왔고요. 신영석에서 서브 길었어요. 오늘 신영석 선수 브로킹 세계 서브 3득점 총 12득점. 박승석의 서브. 밀어줍니다. 장광인의 시선공. 자, 바운드 시켰어요. 한 선수 정승을 바라봤습니다. 지중에서 여우인의 디그. 자, 언어토스로 바다릅니다. 바다르 포인트를 만듭니다. 바다르가 오늘 19득점. 바다르가 저 정도 해주면 정말 쉬워지잖아요. 그럼요. 어려울 때 한 방씩 툭 붙여주는데 아, 이게 선수들 상당히 힘이 없을 때마다 원기를 물어넣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에요. 그럼요. 하단의 서브로 범실 그게 라이트 공격수의 역할이죠. 그럼요. 점수는 5대 3. 인천 대농전 보스가 두 점을 앞서 있습니다. 오늘 파다르 선수 52%의 정확도. 진성태 서브, 진성태가 8득점. 정광인 리시브. 배가 태문상민. 아, 밀렸어요. 예, 하지만 맞고 나갔던 판정이었어요. 자, 진상은 손 들었어요. 예. 자, 이승원 세타가 어려울 때 문정민을 바라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민호의 공격은 잘 통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민호를 이용한 다음 공격들이 아주 원활해요. 예. 전광인의 서브. 정석이 맞고요. 배가 돌아갑니다. 자, 여우현. 바운드 시켰어요. 문성민! 만족 성공! 동점! 이게 바로 캡틴 문성민. 자, 이 한 방이죠. 예. 시원하네요. 여우연의 감각적인 수비 중심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커버하는 능력은 42살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예. 얼굴 보더라도 문성민 선수가 몸 상태가 정말 안 좋네요. 그럼요. 예. 표정이 안 좋아요. 있어요, 지금. 예. 자, 리시브는 됐어요. 석고를 합니다. 브로크 아웃. 6대 5. 그러니까 챔피언까지 오면 참 실력도 실력입니다만 정신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동안 예. 정규리그의 성적, 그동안의 뭐 각각의 승률들 다 잊어야 돼요. 그럼요. 자, 예. 오늘은 지금 이 순간 누구의 멘탈이, 누구의 심장이 더 강한지를 시험하는 무대거든요. 그렇죠. 네. 그 멘탈에서 문성민을 통해서 똘똘 뭉치고 있는 천안현대 캐피탈. 문성민 직사초! 이게 바로 문성민. 왜 파다르가 문성민을 계속해서 외쳤는지. 예. 지금 이승원 세터의 이 도수도 그동안 보이지 못했던 랩 쪽의 어떤 스피드가 예. 나온단 말이에요. 좋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성민의 공격력이 더 배가 되는 거죠. 스피드가 예. 있어요. 2014-2015 시즌 1라운드 지명 선수 이승원 세터 포텐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자, 한 선수 세터입니다. 백어택으로 공략 나갔어요. 역전. 자, 결국에는 역전을 당하는 인천 대로운전 보스. 네, 곽승석이 역할을 못 해주면 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대로운전 보스. 그러면 한 선수 세터가 지금 줄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몰린대로 몰렸기 때문에 뒤져있는 거와 앞서가는 건 차이가 있을 인천 대로운전 보스. 네, 그러면 나가는군요. 밀려나갔습니다. 최민호의 서브. 7-7. 그러니까 한 선수 세타가 지금 양쪽 나가는 볼들이 약간 꼬리가 자신이 없으니까 가운데서 속공 그리고 뭐 후위 공격 중앙 후위 공격들을 쓰긴 합니다만 예. 이제 거기까지 잡히면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정석의 서브. 서브가 안 좋아요. 네, 서브도 오늘 말이 안 들어요. 그렇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자, 8-7로 천안현대 깁탈이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천안현대 깁탈 이 상태를 밀고 나가서 4세트를 점령을 한다면 네 번째 우승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철 감독이 두 번을 했고요. 예. 두 번을 이미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최태훈 감독이 두 번째를 노리고 있는 거죠. 예. 점수는 두 점 차. 박성기 레시브. 중앙에서 백어택으로 합니다. 같이 아웃. 자, 호감 우승을 위해서는 오늘 꼭 1승이 필요한 인천 대로운전 보스. 하지만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절친 90 끝에 차례내 왔습니다만 쉽지 않은 인천 대한항공. 한 점 차 4세트 뒤져 있습니다. 범실까지 진성환의 범실. 점수는 두 점 차. 3월 11일 날 오키즈 중행구와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었던 대한항공. 하지만 1차전 패하고 3차전도 뒤져 있습니다. 자, 파다르 신영석 정범이 전에 뛰어서보는 문상민 리시브는 됐어요. 가스파리니 다시 어택 커버 왼쪽으로 하겠죠. 아~ 분위기를 업시키고 있는 브로킹. 자, 별대로 가요. 자, 신영석이 원하는 대로 볼이 올라가요. 예. 자, 그러니까 그 높이를 그대로 도움닫기에서 그 높이를 그대로 살려갑니다. 브라킹 높이 말이죠. 그렇죠. 대나무저 보스의 작전 시간 도착. 지금 기30 밀려. 기30 밀려. 시합은 되더라도 괜찮아. 기30 밀리면 안 되지. 오케이. 아, 공격수도 빨리빨리 결정했고 정확하게 하라고. 밀려, 밀려, 밀려. 야, 밀려. 야, 밀려. 야, 밀려. 야, 자, 계속해서 밀린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규현 감독. 연속해서 두 시즌 우승을 바라봤습니다만 쉽지 않은 현재의 모습. 자, 이곳에는 두 팀의 구단주가 함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현대 갭탈의 정태욱 구단주가 더 환히 웃고 있고요. 주원태 구단주는 총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리시브 짧았습니다. 가스파리니 다시 한번 막혔어요. 어택 커버. 자, 정승이 올리고요. 다시 한번 가스파리니. 아, 가스파리니. 가스파리니가 지금 밀어넣기 시도했는데 안타나이 어떻게 맞았는지가 중요하군요. 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판정 유보, 하위 판정 노출, 실제 주요 조심. 브로킹 손에 맞고 맞았는지 그냥 맞았는지 판정 내려지겠습니다. 최재효 주심. 예, 브로킹 맞고 아탄에 맞았다는 판정이 볼까요? 앞에 파다르가 있었어요. 아하, 안타네는 파다르가 건드렸군요. 네. 예, 파다르의 범실이었어요. 네, 가스파리 선수가 예, 영리하네요. 네. 예. 손을 흔들만 내려요. 그렇습니다. 자, 두 점차에서 가스파리니의 서브입니다. 날카로운 서브였어요. 받아냅니다. 백에로 갑니다. 블록아웃. 신영석 13득점째.
이승원 흔들림이 없습니다. 1세트 때 좀 흔들렸습니다만 초반에 그 이후에는 흔들림이 없는 이승원. 서브는 신영석입니다. 정석의 정확한 리시브 석공으로 합니다. 바운드 시켰어요. 벌리스는 기후에 오픈 전공인의 연타입니다. 자 곽승 길건했고요. 한 선수는 백인을 요구합니다. 진성태 오늘 진성태 컨디션은 좋습니다. 아, 진성태 네, 진성태 카드는 괜찮아요. 순간순간 진성태가 지금 잘 따라 들어오니까 예. 최민호 앞에서 길게 떠주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예. 진성태 정석 한 선수가 전이 서브는 박승성 날카로운 서브입니다. 리시브 짧았어요. 오른쪽 대응석 포인트 완전히 브라킹 위에서 파다리의 타점이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승원 세터의 토스가 지금은 이제 여우현 세터였고요. 네. 리베로가 세터로 변신. 저 정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 여우현 선수로 인해서 리베로들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리시브 됐어요. 석거우는 손끝에 걸렸고요. 바운드 시켰습니다. 파다레 연타입니다. 다시 들어가야 돼요. 한 선수 이번에는 정석이 이용합니다. 대각선 포인트 13-11. 자, 두 점 차에서 임동혁 카드를 꺼내듭니다. 원본의 서버 2차전 때 서브 이득점이 있었던 임동혁. 자, 임동혁이 지금 오른손가락, 예. 왼손 엄지손가락에 지금 염자가 있어요. 예. 자, 그게 허수목에 당한 부상입니다. 그렇군요. 볼까요? 범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왼손으로 이게 토스할 때 이 예. 엄지손가락이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아하.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정규 시즌에 서브 12득점이나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게 막바지에 예. 아주 좋은 활약을 하다가 올세트에 저게 다쳤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다 보니까 토스를 제대로 못하고 감각이 떨어져서 예.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죠. 정규 시즌에 원포인트 서버로 활약했었던 임동혁이었습니다. 전광인의 서브. 자, 리시브 길어요. 넘어옵니다만 서브득점. 점점 더 분위기가 천안현대캐피탈 쪽으로 기웁니다. 전광인 선수 18득점째. 예. 15-11에서 박현 감독이 작전 시간을 사용합니다. 야, 지금 아직도 안 끝났다는 거야. 서브를 지금 한 돌리고 우리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볼 텐데 왜 저 뭐야? 거침이 없네요. 지칠 줄 아는 현대. 참 어찌됐든 간에 지금 4세트 앞서다가 역전을 당했고 또 벌어졌잖아요. 네. 결국에는 지금 박규현 감독이 외치는 것은 이길 수 있다. 분위기를 업시켜라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아직 안 끝났다. 예. 전광인의 무릎 상태 이렇게 촘촘하게 감았습니다. 문성민도 그렇고요. 오늘 그런 전광인이 무려 18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52%의 정확도, 브로킹 3득점에 서브 2득점. 자, 정선민 리베로 역할을 해줬고요. 석공으로 포인트를 만듭니다. 진상원. 여전히 최민호는 예. 속공보다는 속공 견제 그 다음을 가고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네, 기습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속공이 통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브로킹 함께 2차까지 브로킹 7개 있었던 최민호. 문성민 밀어 넣었습니다. 다나후의 공격 따라갑니까? 브로컷. 네. 16-11을 만들면서 득점처럼 벌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는 확실하게 현대캐피탈의 분위기입니다. 아, 완전히 예. 넘어왔어요. 예. 이걸 잡기에는 지금 분위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훨씬 더 강력한 예. 공격, 강력한 서브 또는 브라킹의 능력이 좀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상대에게 매달려 다니는. 자,
랜드캐피탈은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할 것이고 반면에 네. 대롱저버스 뭔가 해법이 필요한데요. 예. 아, 그래서 결국 다시 또 이승원 카드를 쓰는 최태웅 감독. 예. 이슈입니다. 원포인트 서버 이슈. 그렇죠. 이슈. 정성빈 리시브 잘해주고 있어요. 적극으로 갑니다. 바운드 시켰어요. 자 이승원은 오른쪽으로 정민입니다. 대각선 몸을 날렸어요. 따라갑니까? 살리지 못합니다. 문상민 다시 투입돼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문성민 11득점째 참 대단하네요. 예. 자, 팀이 어려울 때마다 뭔가 계기가 필요할 때마다 예. 문성민 선수 들어와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아주 화려하게 말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문성민은 참 느낌이 다르겠어요. 그렇죠. 예. 이슈의 서브는 나갔습니다. 특히나 또 최태웅 감독도 한 번의 우승이 있긴 합니다만 올해 우승은 부상을 통해서 얻은 우승이기 때문에 남다르겠어요.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사실은 완전체 뭐 다른 외부인들 내지는 팬들은 예. 어벤져스 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완전하지 못했거든요. 어떤 예. 팀도 흔들어 볼 수 있는 현대였거든요. 그 가운데 일궈내는 것들이니까 예. 새롭죠. 정규승이 많이 흔들렸죠. 자 6점 차에서 한 선수는 적극으로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대롱저버스 네. 이제 6점 차 아, 잘 끊어가요. 네, 예. 최태웅 감독. 바로 분위기 끊습니다. 최태웅, 최태웅 감독. 지금 여기야 여기. 그냥 이 타임이야. 이 타임만 고개만 넘어가면 되고 나중에 다시 다리 싸우고 딱 두 번이야. 두 번 고개 넘어가. 믿어. 자, 아직은 작전 시간이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대 지금의 속공은 감독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마음에 걸리는 속공이거든요. 예. 상대가 빠르게 반격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다시 한번 계기가 돼서 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최태웅 감독 잘 끌었어요. 예. 반면에 박기훈 감독은 뭐 작전 타임이 이제 없습니다. 네. 예. 자. 이승원 세터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야 됩니다. 17대 14. 지난해에는 아쉬웠던 이승원 센터 올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리슘 또 안 돼요. 리슘 또 안 돼요. 자 한 선수 석점 차에서 박승상 몸을 막아냈습니다. 자 바다르의 스파이크. 자 이번에는 백어택으로 합니다. 정석 두 점 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정석 일어나는군요. 일어나는군요. 자 정석이 맞고 정석의 백어택이 나옵니다. 자, 정석도 예. 지금 안 좋아요. 예. 아, 이거 욕심내면 안 돼요. 지금 허리도 예. 지금 자 오른쪽 골반을 자꾸 만지작거리는데 예. 지금 허리도 그렇고요. 오른쪽 손에 팔꿈치도 그렇고요. 별로 안 좋아요? 정석이 써봅니다. 예. 사실은 예. 아가메지가 저런 상태에서 저 볼을 때리다가 저런 서브를 때리다가 부상이 왔단 말이에요. 예. 한 2cm 정도가 찢어졌었죠. 그렇죠. 예. 정주석. 예. 물론 오늘 경기가 사생결단을 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경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계속 돌아보면서 해야 돼요. 예. 서우치업 차입니다. 박수성 마치고요. 왼쪽으로. 나스타리니. 자, 블록하러 됐어요. 자, 이승원의 선택. 문성민 오른쪽에서 블록한. 4세트는 문성민이 있습니다. 자, 12득점째 문성민. 아, 최태웅 감독이 저 볼게 박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렇네요. 기분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럼요. 예. 아, 잘 빼줬어요. 정석이 빠지네요. 네, 잘 빼줘요. 예. 곽석의 리시브입니다. 다시 한번 가스파르니 꽈라 방어 시켰어요. 문성민 쪽 바라봅니다. 3인 브로커 나이스 토스 스파이크 커트를 때립니다. 네 와. 번째 우승을 향한 문성민의 스파이크. 자 이미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현대 선수들 예. 자 팬들까지 같이 아 여우현 선수의 이 토스가 정말 좋은 토스였고요. 그렇네요. 아 문성민의 저 답장은 정말 귀한 득점이었어요. 예.
선수 석공으로 갑니다. 20-16. 16-17 시즌 우승 때는 적진에서 우승의 맛을 봐야 했었던 최태웅 감독인데요. 오늘은 홈코트에서 우승의 맛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95%입니다. 예. 6점 차입니다. 손성민 밀어넣기. 자, 자 다시 넘어서요. 다릅니다. 다쳤. 당황하지 않는 현대 캐피탈. 박기현 감독. 신영석이 전위에 뛰어 서브는 문성민. 이제 넉점만 만들면 우승이 눈앞에 있습니다. 김학민의 리시브. 박승희 석공. 최선을 다하는 박승석. 오늘 10득점째. 자 이제 넉점차 가스파리니의 서브타임. 일단 하나 들어왔어요. 오픈 하나리의 범실. 나갔어요. 나갔어요. 자 넉점차 가서 넉점차. 자 최태형 감독 이걸 불러서 갈까요? 예. 선수를 불러서 갈까요? 선수 교대를 통해서 갈까요? 지금 교대할 선수는 없어요. 예. 네, 불러서 가네요. 하나 남아있는 작전 시간을 사용합니다. 나이스 패치, 나이스 패치, 나이스. 이냐, 이. 이거 나이스 패치. 지금 다 좋아. 자기 거 그렇게 해주면 된다고. 상대가 잘하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지금 서브를 제일 잘 되는 사람이잖아. 이거 일단 돌려. 야, 문제야! 자, 일단 파다리의 강한 서브. 그 리듬을 일단 끌어놨어요. 아, 그 가스파리니의 서브. 예. 네. 일단 끌어놨고요. 언제나 작전 타임을 통해서 끊어놓으면 분위기를 가져왔었던 천안현대캐피탈 지금도 그럴지. 자 반면에 대롱저무스 입장에서는 가스파니 선수의 서브 타임 때 더 좁혀야 돼요. 그럼요. 예. 사실은 굉장히 아까운 작전 시간을 이 시점에 썼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죠. 예. 승부를 빨리 가져가야 되니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 넉점이 굉장히 큰 점수가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예. 자 가스파니의 서브 중요합니다. 한 템포 유추는 가스파니. 가스파니 들어왔어요. 여윈의 리시브 석공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자 여윈의 토스입니다. 아, 안 좋아요. 토스 범실, 안 좋아요. 범실, 범실이에요. 여윈이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점 차예요. 알 수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여윈 선수가 범실을 한 그나 다뤄먹고. 예. 생각이 많으면 안 됩니다. 두 점 차 압박. 다시 한번 가스파리니. 이번도 들어옵니다. 하단에서 짧은 리시브 오픈 정광인. 정광인 끌어냅니다. 정광인 중요한 포인트를 만드는 정광인. 21-17에서 16에서 예. 아, 석점을 내주고 어렵게 한 점을 찾아왔어요. 그렇습니다. 빠졌고 정석 다시 투입 석점차 그리고 신영석 서브 차례. 신영석은 오늘 서브 3득점이 있습니다. 자 박석 쪽 리시브 됐어요. 다시 한번 석공사요. 자 석공이 번번이 유브로키 잡힙니다. 다시 한번 정광인 브로크 거의 쐐기를 받는 정광인. 정태웅 구단주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태웅 구단주가 왔을 때 이 천안색 깁탈이 승리 좀 안 좋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장에 오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그러니까요. 않았어요. 가보는 예. 싶구나. 예. 아, 팀 승리를 위해서 잘 오지 않았습니다만 아, 이제 선수를 적절히 격리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 신영석의 서브는 범실 23-20. 자 여기서 황승빈 투입하는군요. 박기현 감독. 자
지난해 삼성과의 PO전에서 아주 맹활약을 했던 황승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 시점. 예. 선수 교체가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박승석의 서브. 날카로운 서브였습니다. 일단 바운드 시켰어요. 문성민. 오른쪽. 아닙니다. 살려냈어요. 살려냈어요. 정성. 과감한 공략은 좋았습니다만 범실. 아...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 아하. 챔 포인트네요. 이 범실이 구간 수역권에 있는 천안현대 캐피탈의 팬들 다 일어나게 했습니다. 24-20. 하단의 서브. 하단의 서브. 왕관을 차지합니다. 드디어 해결했네요. 역대 네 번째 우승. 겨울 시즌 내내 삼성에 시달렸던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가 션 누니를 통해서 우승의 영광을 다시 찾아올 때, 예. 그때의 느낌들이 새삼스럽게 나네요. 그만큼 금년 시즌 현대 선수들 정말 악전 고투 끝에 우승을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아, 많은 전문가들은 대롱전 보스의 후위를 점쳤습니다만 부상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문성민을 통해서 똘똘 뭉치면서 이승원 세터가 살아나면서 결국에는 네 번째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많은 팬들 사실은 현대 어벤져스 팀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팀도 쉽게 이길 수 없는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그런 현대 아니었겠습니까? 예. 경기 내용 정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현대가 또 막바지에는 계속해서 부상 여파로 상당히 어려움에 이르렀고요. 예. 자, 그걸 최태훈 감독이 아주 지혜롭게 순간순간 그 위기를 잘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섰습니다. 최태훈 감독도 예. 명장 반열에 이제 완전히 올랐어요. 그럼요. 자, 두 번 예. 이상은 감독은 신치훈 감독, 그리고 김호철 감독, 그리고 김세진 감독, 그리고 최태훈 감독이 되겠습니다. 예. 네 승 연속 포스트 시즌을 일궈냈고, 그리고 두 번째 최태훈 감독은 우승을 만들어냅니다. 마침표는 파다르가 찍어주고 있습니다. 네. 예.